각자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시청자가 만 분이 될 때까지 저희 좀 걸릴 거예요. 네, 좀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 고맙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모두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5천 분으로 할까요? 아 가지러 가셨어요?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5천 분 넘으면 2천 분? 그러면 이천 씨가 댓글 저 읽어주시는 걸로 5천 분 정도 되시면은 뭐 바로 이제 하면 자 여러분들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목소리 테스트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네. 둘 셋 아 잘 들리네요 목태 이게 목소리가 좀 작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되게 거리가 있어 얼굴 컨디션 좋네요 오늘 스스로 화장해 자화하셨어요 자화 네 자화 자체 화장 네 분칠 그냥 스스로 진짜 근데 약간 샵 갔다 온 퀄리티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약간 톤이 어두운 걸 썼는데 예 그 네, 그래서 좀 잘 그 맞아 저도 근데 그거 써요 그거요? 네 포멘트 거? 아니요 요새 그날이 어떻게 돼? 아니 딱 그냥 이게 너무 머리 아니 다른 거로 얘기하자 테이블을 조금 깨자 야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자 아 마법이 들어가셨네 야 이런 방송 좋은데? 지금 우리 아직 첫 인사도 안 한 거죠? 뭐 화면 필터 걸려있나요? 혹시 체크 한 번만 다른 필터로 한 번만 지역 방송이 되겠네 아 나는 거의 방청객 수준으로 아, 벌써 만 분이시네요 필터 빼달라는 필터 빼주세요 필터 빼달라는 요청이 필터 안 걸려있대요 여러분 아 필터 안 걸려있어요? 조명 저희 얼굴이 필터인가봐요 이야 내가 봤을 때 요 뒤에 실버 역시 갓동훈 실버를 이걸 위 막을 하나 사야겠다 지금 약간 화면 조명이... 조정 시간? 화면이 좀 먼데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저희도 또 거리를 또 어느 정도 둬야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왜 이렇게 요섭이는 엄청 하얗거든 내 쪽으로 올수록 어두워지는데 이게 화면이야 내 얼굴 색깔이 원래 저런 거야 아 이게 옷 때문에 그래 옷 색깔 때문에 그래 옷이가 왜 엄청 어두운데 이게 반사가 좀 이게 반사판이 되는 거고 아 아니 이게 약간 카메라가 그런 거 같아 너 거는 거의 까만색처럼 나오는데 아, 제가 근데 원래 얼굴이 좀 까매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우리 좀 앞으로 가도 되겠는데? 그 카메라를 그좀 카메라를 당겨볼까요? 땡기죠 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짝 아니 카메라를 아니 뭐 땡기는 게 왜냐면 상까지 밀어야 돼가지고 조정 대공사여서 카메라를 조금만 조정할게요 규준이 옷색은 검정이 아니고요 저게 약간 청록색이라고 하나요? 뭐 쑥색이죠 쑥색 쑥색 네. 쑥색 이게 필터가 아닌데 이렇게 저거 되네? 저희 앞... 이가 왜 이렇게 웃기냐 규준이 형 혼자 떨어져 있어 저희 앞쪽에 조명 이 있어가지고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필터를 넣은 건 아니고. 네. 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정말 장중의 발전입니다. 예전에 막 이거 안 돼가지고 조금 땡기죠. 좀 땡기 정도로. 아 근데 이거 좀 이제 밝게 나오는데? 이거 저희 뭐 패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이거 뭐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아 아이패드요? 예. 자 우리 인사할까요? 아니 뭐 조종 다 되면 인사드리고 13,000분 지금 오셨고 기다려요 그러면 저? 언제 예, 뭐, 언제 입 여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볼일 좀 보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네. 아 갓동 올씨 지금... 머리가 약간 3초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갓속으로 빨리 와서 아 이게 근데 아 이게 머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야 아 네 아 우리만 볼 수 있어 그 뭐지? 뭐 푹서드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약간 그런 아 그쵸 그 뭐지? 카메라가 이거 필터가 있는데? 3초업 느낌 필터 없는 거예요? 지금 필터 껴있는 거 같은데? 카메라 자체가 좀 그런가? 요섭이 쪽이 약간 흐릿 되게 보이니까 약간 이쪽으로 조금만 전체적으로 조금 한 이렇게 생겨줄게요. 센터를요? 네. 자 오늘의 게스트 커피 좀 모셔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다가 예, 주시면은 네. 아니면 메인을 딴 걸로 할 거예요. 다른 카메라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어라운드어스 개국 이래로 정말 대규모 컨텐츠죠. 대규모 컨텐츠라고 하면 안 돼. 아, 그래? 컨텐츠라고 하면 기대하셔. 대규모 환경. 대규모 환경. 아니 그 인사부터 하죠, 저희 제발.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우리 라이트 분들은 이 또 넷이 같이 있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그쵸. 어서 오시오. 벌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컨셉? 컨셉. 역시 갓동훈. 역시. 이것이 생사초라 합니다.
뭐라고요? 어서 오시오! 자, 넘어가죠, 빨리. 오. 빨리 넘어가줘야 돼요. 네.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아무튼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그거를 저기 돼가지고 원래 예전에 저희가 그거 저거 뭐야?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원래 단체 브이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진행을 못했죠. 예, 아, 아쉽습니다. 계속 참다 참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설은 네. 설은 또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렇죠. 대명절이기도 하고 엄청난 명절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게 좀 뜻깊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완전체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원래 명절날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예. 직원분들은 또 이제 아, 맞아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네. 출근을 하실 수가 없어서 필터가 지금 다른 걸로 바꾸면 화면이 너무 어두워진다고 아. 합니다. 네, 이 상태로 그냥 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 보시다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 보시면은 아 야, 다시 이게 그리울걸요? 그지? 아 그치 아, 네, 그치 네, 이 웹캠, 네, 웹캠이 굉장히 고화질이잖아요. 네, 다음에는 좀 이제 우리 좀 고가의 카메라로 한번 찍어봅시다. 요즘 연결 방법을 좀 이켠씨가 알아와가지고 다음에는 고가의 카메라로 한번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켈 씨 뭐 하는 분이에요? 이켈 씨 이켈 씨 정확히 뭐 하는 분이에요? 혹시, 다 하시네요. 혹시 그 지금 요섭이 형이랑 두준이 형 자리를 바꿔볼까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그 이 여백이에 여백이 조금 이만큼 있으니까 더 좀 확대를 하자고. 확대를 한번 아, 당겨볼까요? 카메라를 조금만 예. 앞으로. 과감하게 한번 또 마이크도 좀 같이 와도 될 것 같아. 아, 여섭이가 댓글창에 가려진대. 댓글창. 아, 아,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뭉쳐.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또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카메라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네. 됐다. 어? 지금 딱 좋은데? 어? 잠깐만. 두준이 형이 조금 더. 자,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어, 지금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여기 완전 실시간인데? 아 저거 아니야 이거야. 이건 뭐예요? 아 저거지 이거는 아, 지금 나중에. 우리 서브캠 오늘 카메라가 총 3대가 TV입니다. 네. 지금 어라운드어스 개국 사상 정말 정말 이 최 대규모 오,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야 컷 넘기시는 거예요 이켄씨가? 이켄씨가? 이켄씨 이켄씨 뭐하는 분이에요? 이켄씨 뭐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엔터테이너 아. 지금 저쪽에서 깍트 하면은 바로 넘어가거든요. 딱 넘어가네요. 저것도 있어요. 우리 요거캠 핸디캠도 아, 핸디캠 하나 돼 있어가지고 핸디캠 한번 컷 넘겨주시죠. 핸디캠을 이제 근데 핸디캠을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되나? 이켜씨 뭐하는 분이에요?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지금 들고 아 우리 그 영상팀 우리 선생님께서 잡아주시고 예 이거 확실히 고가의 카메라가 좋다. 그러네. 그 혹시 핸디캠 선생님이 조금 가까이서 한번 잠깐 와주실 와, 수 있어요? 와 이게 핸디캠이다. 와, 이거 핸디캠. 한번 슥 한번 들어와 주시면은 예 슥 그 뭐 클로즈업으로 인사 한번 지금 이게 제일 색감이 아, 이게 이쁘다. 제일 이게 제일 깔끔하게 나오니까 현실 색감. 현실 이거면 그러면 이쁜 거 아니야. 현실이면 이쁘면 안 돼. 아 이거랑 손 한번 흔들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거 같은. 자 컷 넘겨주. 지금 넘겨주시고. 아 좋다. 아 이게 진짜. 자 어라운드어스 개국 사상 정말 최대 규모의 스케일입니다. 나중에 지금 무대를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그치. 이거는 메인샷인가? 아 이게 메인인 거 같은데. 아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저 아, 이게 핸드캠, 이게 핸드캠. 뭐야. 아, 자, 다시 메인샷으로. 자, 메인샷 한번 해주시면. 아, 이게 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현 씨가 뭐 그냥 좀 지루하다 싶으면 컷 계속 넘겨주시면 마치 방송처럼. 나중에는 이제 개인 클로즈업 샷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쵸. 아, 카메라를 제가 하나 제 거예요. 아, 이거 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왜냐면 또 비하인드도 촬영을 해야 되고 아 그러네 한 대는 이제 포토를 찍고 아 개수가 좀 부족해서 협찬 감사드립니다. 그걸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아까 근황 토크를 좀 잠깐 아까 댓글 보니까 예. 우리가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킹덤 컨셉이냐고. 아 킹덤. 아, 킹덤 컨셉이냐고. 킹덤 보신 분 계세요? 저요. 오, 봤죠. 그게 킹덤. 네, 생사초라하고. 아, 나는 안 봤어. 킹덤을 와. 아, 봤는데도 기억을 못했네. 네, 그 생사초 역병. 난 약간 역병. 역병. 허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걸로. 아 아니요. 아, 그 저는 대장금 느낌인 줄. 킹덤 되게 재밌어요. 아 킹덤. 킹덤 재밌지. 아, 킹덤 이제 좀비물 중에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좀비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좀비물 워킹데드도 봤는데 아, 워킹데드는 이제 천천히 걸어오잖아요. 좀비 난이도가 좀 약하죠. 좀비가
전속력으로 뛰어요. 어, 킹덤에서? 네, 킹덤에서 네. 전속력으로 어. 뛰어요. 확실히 좀비 전문가 두 분 모셔놓고. 좀비 전문가. 아, VM에서 저희가 이제. 생존과 무기와 양손잡이 네. 네. 저희 둘이 이제 V앱 할 때 그 주제로 이제 그걸 했었어요. 좀비에 관한 주제로 콘텐츠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비 전문가 되게 놀란 거 봤어. 왜 아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 토크 하시죠. 저희 준 씨부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오늘이 내일부터 명절인가요? 아니죠. 모레 뭐 공개가 됐는데 아육대 그 명예전당 같은 그쵸. 그런 거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아. 거기에 잠깐 출연하고 왔어요. 야 재밌겠다. 옛날 영상도 좀 보고 저희 막 경보 금메달 딴 거 이런 것도 다시 보고 왔는데 경보 되게 막 그 시절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금메달이잖아요. 그쵸 단체 그쵸. 그러니까 뭐 육상에서는 첫 그쵸, 금메달 육상에서 받은 첫 금메달 아 그게? 예.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운동 좀 꽤나 자신감도 있었고 한다 했었는데 아, 근데 괴물들이 너무 많아 정말 진짜 와 정말 아이돌 뭐 선후배님들 사이에서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요새 그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옛날에 그것도 했대요. 그 에어로빅 이런 거 맞아요. 아, 네, 저희 맞아요. 그냥 체조 이런 거 날라다녀 막 리듬 체조 이런 거 저희 이후였나 보네요. 아, 우리 네. 완전 이후. 이후. 비교적 한 2, 3년? 아육대 한 2세대, 3세대 정도. 네, 근데 1세대인가요? 저희가 1세대죠. 아, 1세대. 1세대죠. 1세대죠. 했으니까. 풋살을 두준 씨가 만들었고. 네, 중간에 네. 풋살을 이제 두준이가 풋살을 만들었어요. 제가 건의를 해서 실제로 아, 맞아. 팀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풋살 이런 거를 또 팬분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많이 다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차마 내가 그 내 입으로 아 내가 만들었다. 네. 우리 팬분들은 아, 아시는데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좀. 그렇죠, 했었죠. 뭐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든간 또 뭐 엄청난 별명이 또 생겼었잖아요. 호날두 준. 아 정말 찰떡같이 잘 그렇죠. 어울렸고 기분이 있는데 요새는 좀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뭐 조금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유튜브 아 너튜브에서도 아, 유튜브를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아, 방송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직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아니 윤두준 때문에. 아니 호날두 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호날두 누군지 알죠? 예. 뭐라고? 뭐라는 거야? 뭐라고? 오늘 몰라 무서워 얘. 아 오늘 지금 가끔 오니라서 아 머리가 얘 V앱 끝날 때쯤이면 끝까지 다 찰 것 같은 느낌인데. 야 머리가 점점 올라오네. 3분의 1 차서. 뭐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배터리가 줄어야 되는데. 야. 들어가. 낙지처럼 두상 아니죠 두상. 아 저기 또. 아 이걸로 보인다. 이걸로 보인다. 여기까지 차면 여러분들 방송 끝납니다. 여기까지 차면 끝낼게요. 방송 게이지예요. 4분의 1 찼어. 한 번씩 털어내야 돼요. 그래요? 야, 더 올라가는데? 야. 네. 아, 뭐. 동훈 씨는 요새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저는 아, 이제 아. 요새 그 부캐. 아, 부캐. 부캐. 예, 부캐터 그 예. 드루이드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드루이드. 예, 본캐보다는 이제 드루이드 위주의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게임하고 있다고 하셨어. 아, 저번에 주술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주술사 이후로. 그럼 부부캐네, 부부캐. 아니에요. 주술사가 부캐. 주술사가 사실상 본캐죠. 아, 그렇죠. 예, 제일 세니까. 예, 제일 센 게 이제 본캐인데 그거에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드루이드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즐거워요? 타격감은 어떻게 좋아해요? 뭐야? 뭐야? 이 화면 조정 중입니다. 저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드루이드가 타격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세니까 재밌어요. 엄청 세요. 저희 같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엄청 세요. 그러면 지금 캐릭터의 약간 뭐랄까요? 좀 센 정도가 두준 씨보다 동훈 씨가 저는 이제 두준이 형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좀 여러 개죠. 아 캐릭터나 아이디가 여러 개예요? 예 예. 저는 좀 여러 개로 좀 플레이하는 스타일.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그냥 해보고 싶은. 아니 조금 약하면 이제 바로 접어요. 아 기회가 없다 싶으면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 기광 씨 좀 섭외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게임을 좀 한번 이제 진득하게 좀 그쵸, 하고 싶은 예. 마음이 좀 있었나 봐. 무슨 게임 하냐고 이제 했더니 네 어렵더라고요. 그게 만만치는 않아요 게임 그쵸, 자체가 접근성이 예. 좀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뭐 동훈 씨도 그렇고 두준 씨도 그렇고 이제 해보자고 했었는데
아 글쎄요. 그... 아 글쎄요. 아, 왜냐면 게임을 또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왜냐면 저희 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게임 방송 같은 거 다 찾아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거구나.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것보다 이제 예전에 저희 뭐 배그라든지 네. 오버워치 뭐 이런 게임 같이 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재밌죠. 헤드셋으로 대화하면서 저희도 대화하면서 아, 그 재미가 진짜 아, 좋았는데 저 계속 약간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도구나 두준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키워야 돼 이러면은 짜증 날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니, 이미 들려가지고 아니, 옛날에 두준이가 두준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나를 초대해가지고 폴가이즈라는 게임을, 어, 게임을 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계속 죽는 거야. 예, 예. 근데 이제 친구분들이 사실 계속 못하면 조금 어, 네. 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근데 꾹꾹 참는 게 느껴지는 아이고 되게 아이고 아이고 요섭씨 아이고 아이고 나 나가자 나 지금 아이고 요섭씨 아, 그래 나 나가야지 그치? 이게 으쌰으쌰 으쌰 같이 이렇게 딱딱딱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딱 같이 올라와줘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 예, 예. 한 명이 떨어지면 구경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경하는 유섭이의 모습이 아, 더, 이 친구가 게임을 더 이제 좀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까봐 계기가 됐죠 유섭이 죽으면 다 같이 나갔어 아 그리고 약간 미안해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아 막 어쩔 줄 몰라는 아, 게 그쵸, 너무 그쵸. 느껴지니까 이제 선수를 치죠 아 그냥 하세요 그냥 저 두고 그냥 하세요 저 아, 관전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못 가겠다 근데 이제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두준이 형이 요섭이 형한테 준 헤드폰이 저한테 왔어요 아, 왔어요? 네, 저한테 왔어요 저까지 아, 왔거든요 그 다음에 잘 왔어요? 다행이다 다음에 하면 전가요? 뭐 원하시면은 어, 저는 헤드셋이 어. 일단 있어가지고 어, 비한 헤드셋이에요? 어, 그 저기 아니 그 가성비가 되게 좋은 어, 네. 어 좋아요 브랜드 자체가 괜찮아서 좋아 좋아 아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요새 시국에는 또 그런 취미 생활이 정말 좋죠. 어 시간 보내기는 좋아요. 어, 너무 좋죠. 허송세월 보내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 깔끔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또 취미 생활 즐기는 게 요새 예. 너무 좋죠. 네. 이제 기광 씨 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새 뭐 운동하고요. 오. 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 정리. 어, 그래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집 정리 계속 하고 있다고 놀러 오라고. 네. 집을 집 정리할 때 놀러 오래요? 아, 집 정리 했으니 놀러 와. 아, 네. 아 왜냐면 그 전까지는 막 거실이나 뭐 옛날에 뭐 나 혼자 산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발이 거의 신발이랑 아, 옷이 거의 대부분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고 뭐 거기다가 러닝머신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되게 넓은 집인데 되게 좁아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싹 정리했어요. 아, 거실이 일단 되게 넓어졌고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새 TV 보면 TVN 건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죠 그죠. 좀 버리고 비움으로써 공간이 재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 버리는데 버리고 어. 뭐 제 머리가 반쪽 50%야 아니 그래서 댓글들이 다 벌써 뭐 방송 게이지 50% 찼네요 머리 빠져나가기 전 아, 머리 빠져 어, 7시 40분이면 끝나겠는데요 끝이네요 어,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짐 정리 집 정리하면서 좀 그게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리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같은 집인데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니까 뭔가 뿌듯하고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이 돼요 그게 또. 아 그치 아, 아 진짜로 많이 움직이죠 와 제가 막 헬스를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집 정리 한 3시간 오전 오후 타임으로 이렇게 달려서 해본 적이 있는데 오. 와 정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의 그 노고가 아 노고와 대단함이 정말 느껴지는 아 힘들어요 아, 근데 그래서 너무 저도 집에서 좀 정리하면서 즐겁게 또 생활하고 또 열심히 아. 또 작업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유섭 씨는 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요즘에 뭐 한 12시 정도에 운동 갔다가 2시쯤에 집에 와서 낮잠 조금 자고 뭐 연습실을 오거나 TV를 보다가 이제 하루가 끝나는데 요즘에 두준 씨가 아. 비밀의 숲을 보라고 아. 얼마 전에 비밀의 숲을 보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네, 벌써 이제 13화를 시즌 1. 그렇죠. 시즌 1의 13화를 볼 차례인데
아, 너무 재밌네요.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수준이가 네. 야인시대 이후로 자기 인생 드라마 단톡방에서 남겼잖아. 아, 야인시대 이후로 인생 드라마 2등이라고. 아, 1등이에요. 아, 1등이에요? 아, 야인시대 제 꼈습니다. 야인시대가 2등이에요? 야인시대가 2등이죠. 와, 아, 그 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멤버들의 인생 드라마 뭐 야인시대 나온 김에 요섭이형부터 뭐 인생 영화 뭐 드라마? 예, 요새 또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팬분들도 아, 추천 예, 집에 많이 계시니까 아, 아, 아. 뭐 추천 뭐 이제 인생 영화 드라마 뭐 아, 솔직히 잘한다. 솔직히 인생 잘한다. 인생 드라마는 저는 태조 왕건이었어요. 아 태화 그거를 내가 다 봤어요. 200편 되지 않나? 그게? 다는 못 봤죠. 다는 못 봤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되게 네. 어렸을 때잖아요. 그 어렸을 때 태조 왕건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했어요. 그게 아마 토요일 날 방송이었을 거예요. 아. 그 일주일의 루틴이 토요일 날 태조 왕건을 보고 일요일 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아, 딱 월요일을 맞이하는 아, 그 저는... 분수가 학당까지 봐야 일주일 끝이잖아요. 빠빠빠빠빠빠그 스티비 원더님의 노래잖아요, 그게. 예예예. 예, 예, 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태조 왕건의 그 스토리, 아 너무 네, 좋죠. 역사적인 이야기, 아 그런 게 너무 그 당시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선하기도 했고 네,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와주세요, 유섭 씨. 아, 예. 채팅에 두준이가 자꾸 이쪽으로 밀릴 것 같아요. 아, 저는 두준이. 아, 전 저도 거의 지금 나갈 두준이. 영화도 한편 저기 추천해 주시면은. 저는 뭐 사실 영화는 막 잘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거는 라라랜드. 아. 아. 라라랜드는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 고민? 아니 울고 있어요. 볼 때마다 좀 약간 시리업 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약간 울컥하는 엔딩이 너무 저 엔딩 좋아요. 그 엔딩 한 20분 정도가 정말 제 인생 영화에 꼽힐 정도. 어, 나 엔딩이 기억이 안 나. 결말이. 아 이거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아, 스포 안 보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스포하면 안 되지만. 별 기억이 안 납니다. 화면 싹 돌아가면서. 맞아. 아, 그 맞아요. 이제 회상신. 예, 회상신. 아, 거기가 너무 슬퍼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아,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딱. 그렇죠. 예. 근데 진짜는 맞아. 있죠. 진짜는 있죠. 네, 진짜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정확하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뭐 이런. 저도 라라랜드 정말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라라랜드는 너무 재밌었어요. 드라마 혹시 기광이 형? 아, 저는 드라마. 안 본 분이 계시구나. 아, 저는 드라마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 맞나? 김비서는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는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래? 김비서 그 김비서가 김비서가 왜 그래? 네, 뭐 박서준 씨랑 김비서는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응. 박서준 씨랑 그 박민영 씨 박민영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저는 두준이가 나가겠는데 나가지 마세요. 나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민수 한 번씩 써요. 네네네. 뭐 아무튼 그거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네, 박서준 감동, 씨 감독님께서 식사를 합시다. 아 진짜로 그걸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던. 김비서. 아 그래서인지 뭔가 드라마 자체가 되게 네, 템포도 빠르고 시트콤처럼 위트 있고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게 잘 봤던 드라마고 영화는 뭐가 좋나? 영화도 워낙 추천을 기광 형이 잘해요. 그렇죠. 영화 뭐가 좋을까요? 기광이 너무 낑겨. 야, 너무 어깨를 접고 있어. 영화 아 요새 야, 머스타드 느낌이야. 겨자 느낌이다. 영화 아 요새 뭔가 좀 밝고 가벼운 약간 이런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로맨틱 코미디 밝고. 아이 자 뭐 없어요? 패스. 아 저스트 프렌드. 저스트 프렌드 재밌죠. 저스트 프렌드라고 옛날 영화인데 그 저기 데드풀 네. 연기하셨던 형이 있잖아요. 저기 라이언 고슬링. 아니야. 저기 누구야? 아 그 형님. 아 그 형님. 아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잠깐만. 데드풀 형님.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데드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아 데드풀 형님 기억이 안 나. 가문의 귀환이라고. 가문의 귀환 명작이죠.
야, 가문의 기한을, 야. 아, 레이놀즈가 저거 아니에요? 아, 라이언 고슬링이 라라라. 네. 라이언 고슬링 나... 형님이 이제 노트북이랑. 아, 노트북! 아, 노트북 진짜 땡작인데. 와, 근데 그 두 분이 느낌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 뭔가? 약간 두 분이 아니, 약, 아, 그... 라이언 고슬링 그다음 또 누구셨죠 아까? 레인 그 두 분이 약간 비, 그 느낌 어, 느낌 얼굴이 닮은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옛날에 막 이렇게 떴었던 거 그 해리 케인이랑 해가지고 3인방 이렇게 진짜 맞아. 라이언 고슬링 씨랑 해리 케인 씨는 어, 느낌이 있어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다시 할게요. 네 식사를 합시다랑 드라마요? 가문의 기 아, 아, 기다렸네. 아 왜냐면 또 아, 아니 지금 아, 최근에 입덕하신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을 위해서 예, 예. 그 보시지 말라고 추천을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저는 좋았어요. 저희 두준군의 그 진지한 눈빛이 안 나오거든요. 본래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두준이가 진지하게 딱 카리스마 있는 대사치는 약간 이런 것들이나 아. 야, 그 가문의 기한에서 막 어, 멋있는 두준이의 모습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발차기 잘하잖아요.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예. 자, 동훈군. 아니, 방금 이제 댓글로 좀 지나갔는데 두준 동훈 쪽에도 조명을 놔달라고 하셨는데 조명 있는데 아, 놔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색깔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네, 안 맞아요. 아~ 여기 하얀색에 맞춰지느라 이게 오토 예.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뭐 천을 대든지 해가지고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고쳐가야죠. 고쳐가야죠. 개선해 나가는 또 그런 또 발전을 해 나갑니다. 또. 예. 네. 아유. 두준 씨는요? 동훈 씨 안 했는데. 아, 동훈이 했나? 안 했어. 노트북. 안 했어. 안 했어. 저는 네. 갓동훈. 저는 이제 드라마 중에서는 종의 집. 아, 종의 집. 아, 종의 집. 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종의 집 노래가 있어. 빠빠빠 빠빠빠. 그거는 저거잖아요. 라라라라 사단장님 오실 때 그거 라라라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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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나라리라라 나라리라레라 빰빠밤 다다다다다 맞아 그 노래 있어요. 형 봤어요? 안 봤어요. 형 안 봤죠? 저는 1편 보다 말았어요. 그걸 참아야 돼요. 진짜로 그 아 저는 근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군 뭐군 다 좋은데 아 이게 재미있어. 재밌는데 네. 호흡이 너무 길죠. 어 너무 드라마. 길어. 나는 한 20분, 25분까지는 아, 좀 최고인데. 아 이게 너무 길어. 막 40분, 1시간 반 이게 조금 힘들어. 배속을 좀 올리세요. 1.5배속이나 뭐. 아 근데 밥 먹으면서 딱 보기에는 한 30분 정도 컨텐츠가 딱 좋은데 25분에서 30분. 종의 집 진짜 꼭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종의 집이 원이 스페인에서 약간 좀 주춤을 원인데 2가 주춤했어요. 했는데 그 넷플릭스가 사서 예. 대박이 났죠. 예, 아니 원투가 잘 안 됐는데 넷플릭스에서 사서 쓰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원투를 그냥 넷플릭스 했는데 올려만 났는데 대박 대박이 나서 쓰리 포 이제 다 넷플릭스에서 예. 1.5배속으로 올리면 잘 들려요? 감정이입도 잘 되고 거의 비슷해요. 미묘해요. 미묘. 보고 있으면 올린지 몰라요.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이게 호흡이 가빠질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빠르긴 한데 종이의 집 저는 그리고 영화 네. 영화는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About Time 아 인생 좋죠, 영화 좋죠 좋죠 예. 카메라 중앙에 맞춰달라는데요? 이거 카메라 중앙에?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을 끄세요. 아, 끄세요. 어차피 댓글 뭐 저희만 보면 되니까 그냥 가운데로 오죠. 그래요. 네. 이게 약간 이 가운데 밸런스가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 또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니까. 자, 자 화면 다시 조정을 하고요. 하고 이쪽이 진짜 어둡긴 하다. 옷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우리랑 오, 기광이는 오우 하얘요. 기광이랑 요섭이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왜 어둡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사판처럼 근데 그래서 우리 둘이 원래 어둡긴 해요. 네. 톤이 어두워서 요섭이 형이랑 기광이 형은 하두리 스타일 나오네요. 하두리 스타일. 저희는 약간 좀 가두리 스타일로 나오고 가두리는 그러니까 머리 지금 가두리 아. 끝. 자 현재 49,000분 시청하고 계시고요. 3만 360만개의 하트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하트 꾸준히 또 누르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바로 저희가 설이기 때문에. 네, 두둥이 했어? 아, 저 추천이요. 아, 추천 아직. 추천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천하고. 잘해. 저요? 근데 저는 최고야. 아니 저는 이 영화 이 월드컵을 진행을 해가지고 팬분들이랑 엄청난 영화를 얘기를 해서 뭐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한번 찍고 넘어가는 정도로. 드라마 말고 저는 그러면 넷플릭스 많이 보시니까 넷플릭스 충천 드라마 아니요 다큐멘터리인데 위험한 동물 순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한 동물 순이 그 본인이 실제 테스트하신 거. 그것도 있고 막 그 어디에서 표범이 표범이 도시에 돌아다닌대. 표범이 길 표범이 아 진짜로 사람을 막 물어. 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큐멘터리 그 기억에 가장 무서운 동물 뭐 탑텐이었나 뭐 있어요. 뭐 찾아볼게요. 예. 네, 아 넷플릭스에 그, 진짜 재밌어요. 되게 사실적인 영상도 많이 나오고. 위험한 동물 순이? 어 그건 거 같은데 위험한 동물 순이 탑텐이었나? 누가 라이온킹이야? 라이온킹이야? 라이온킹. 아, 라이온킹. 아 웃긴데. 그렇죠. 아 근데 그 되게 막. 막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비추. 아, 약간 진짜. 아, 그치. 예, 이제 아, 야생의 심연, 야생의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인간한테 위험한 동물 순이 막 이렇게 아. 하는 건데 와 진짜 재밌어요. 그거 재밌고 뭐, 영화는 뭐 요새 승리호 봤어요? 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보시라고. 네. 아, 알겠어요. 국산 영화 또 많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승리호 한번 왜 이렇게 좋아해? 승리호 한번 나중에 가시죠. 아, 그래? 승리호 한번 나중에 보고 토론회 한번 열죠. 자, 아, 토론회 그래요? 열고 둘이 되게 잘 맞아 오늘. 네. 아니 둘이 약간 오늘 진짜 너무 웃기네요. 어, 저 원래 이래요. 저 원래 이래서. 아니 아까 그거보다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아 승리호 CG 대박이래요. 야, 이제 진짜 우리나라 영화도 정말 세계적인 아 그래요. 클래스에 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아 우리 이사 누나 추천했잖아요. CG 정말 좋다고. 어 맞아. 승리요. 어 다들 막 되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뭐 진행하려다 말았잖아요. 네. 어떻게 바로 넘어가요? 네, 각동은 네. 진행하세요. 예, 저희가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집 방송을 또 네이버 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이기 때문에 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뭐 까치죠. 까치. 어, 까치. 네. 오늘 진짜 까치가 있더라. 까치를 아니 근데 어디서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너무 신기했잖아. 뭐요? 아니 너무 신기했어. 아니, 까치는 평소에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 쟤는 아 쟤는 잘 안 뛰었는데. 아, 진짜로? 아파트 이제 저 이제 픽업 때문에. 네. 픽업 때문에 내려갔는데 까치가 있더라고. 일찍에 까치가 어디 있어? 일찍에. 아 일찍에. 일찍에 나무에. 그래가지고 어이구. 종종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 했죠. 아 그러니까 이런 까치는 또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신기할 줄 알고 행복하시라 이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설득집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러 나왔는데 어이구 까치가 잘 안 보이던 까치가 마침 오늘 까치를 봐서 신기한 까치가 깍깍 울길래 정말 그 깍깍 까막인데 깍깍 까막이네. 까치는 어떻게 울어? 아 까치도 뭐 비슷한 거 비슷하게 울 것 같은데 까까 이렇게 울는데 까치는 어떻게 우는지 진짜 할 말 없어 보인다. 아 더워. 까치는 또 더워. 어떻게 우는지. 아 왜 이렇게 더워. 나 뭐. 까치 못 보시는 분들한테 비추. 까치. 까치는. 아 더워. 아, 야 이거 좀 벗고 하면 안 돼. 나 너무 더워 지금. 아 더워. 아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시작 전에. 아니야 너무 더워. 나 지금 아니야 웃다가 300kg라고 들어오니까. 아. 아 웃다가 더워졌어 지금. 아, 까치도 깍깍 까치가 좀 약간 빠르죠 템포가 그죠? 깍깍깍 약간 이런 느낌이고 까마귀는 그렇죠. 구슬프죠. 까마귀는 좀 구슬프. 근데 까마귀는 사실 서울에서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아 진짜로 까마귀는 서울에서 보기 조금 힘들고. 아 최근에 까치 언제 봤어요? 우리 저기서 봤잖아요. 언제 어디요? 저기 어디야? 어디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아 저 여기 도시에서 서울에서 우리 까마귀 잘 못 보죠? 아 까마귀 말고 까치. 까치 자주 봐요. 네. 아, 그래요? 여기 뭐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쓰이면 까치예요. 아 나 되게 오랜만에 까치. 봤는데 까치 그
꼬리가 하얀색 알죠? 까만, 까만데 알죠. 센터에 하얀색으로 돼 있죠. 아 예, 예. 네, 그렇죠. 까치의 까마... 시그니처지. 아 까마귀래. 아, 까마귀가 여기 동네에 또 계시대요. 까치는 잘 보이죠. 네. 어쨌든 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 네 까치 설 하면 또 까치, 까치 말고 또 까치가 떡국. 네, 떡국. 아 떡국 맛있죠. 떡국 맛있죠. 떡국 맛있죠. 와 뭐 세배. 세뱃돈 뭐 이런 거. 어 좋죠. 세뱃돈 좋죠. 아. 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설 하면 윷놀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와! 억지로 텐션을 내고. 아니 왜 자꾸 케이지 내려요? 오, 오늘 방송 좀 오래 하려고. 제 머리 괜찮네. 내렸다가 뭐 없을까요? 아니. 지금 라인이 생겼어. 옆모습은 괜찮았는데 앞모습이 살짝 초코송이 느낌. 예. 저희가 그래서 설 특집 V앱 방송으로 저희가 윷놀이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여러 네. 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팀을 갈라보죠. 팀을 갈라요? 팀을 나눠보죠. 네. 팀을 어떻게 나눠볼까요? 묵지로 할까요? 묵지? 묵지 좋죠. 같은 거는 사람끼리 팀. 네. 묵지로 그러면은 자. 전방으로 손을 뻗어주시고요. 묵지 하겠습니다. 전방에 항상. 묵지. 아~ 묵지. 오, 역시. 오, 역시. 역시. 아, 더워. 한 팀이네요. 묵지. 오, 이거 왜 이래? 세 번 연속으로 되면 이거 오늘 방송 끝. 그만큼 나영석. 아니, 교동 단결. 어, 나영석 PD님이세요? 묵지. 아,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자리를 한번 바꿀까요? 그럴까요? 바꿔. 아니 또 요청. 자, 자리 세팅 때문에 마이크랑 화면 네. 잠시 끄고 갈 거예요. 아,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리 세팅 때문에 화면 잠깐 넘기고 싶을 테니까 여러분들 네. 화장실 한번 갔다 네. 오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도 뭐 화타 네. 한 번씩 갔다 한 번씩 하고 예. 네, 본격적으로 한번 윷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잠시만요.
아니, 화면만 보여. 우와! 아, 역시 프로야. 아, 손 프로. 저거 모니터 한번 보면서 하세요. 이거 모니터. 저거 하나 저거. 아, 저거 하나를 예. 여기 주영이랑 앞에다가 유섭이랑 보면 되니까 유섭 씨가 쪼금 일로서 들어와야겠다. 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네, 네. 저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괜찮나요? 그리고 이 유시 저 캠에서 잘 보이는 거죠? 여기 캠에서. 야, 근데 정말 이거를 기발하다. 정말. 이렇게 가서 기판이 좀 잘 보이게. 이제 이런 것까지도 되는 거. 야, 자체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야, 뭐야? 정말. 아, 던져주셔도 돼요. 그럼 뭐예요? 아, 그냥 이거. 모든 거 아이템, 아이템 같은 거 넣었어. 더블 찬스 뭐 이런 거. 자, 우리 갓동우님. 네, 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윷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윷놀이 룰 그 아시죠? 도개걸륜무. 네, 도개걸륜무 예. 있죠. 저희가 이 네 개의 윷을 던질 건데요. 네네. 이 네 개를 동시에 네. 던져서 네. 이번에는 2대2 팀이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 두 개씩 던질 거예요. 네, 두 개씩 이야. 해서 이렇게 동시에 네, 동시에 이렇게 네 개의 따닥을 던지게 따닥? 됩니다. 안 되죠? 따닥 안 되죠. 딱으로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따닥이 안 됩니다. 네. 네 개의 유시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 요섭이 이렇게 한번 놔주시죠. 자, 이제 도 네? 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도개 걸륜모가 있잖아요. 아, 룰까지 다 일일이 아. 설명? 어? 오, 패스? 도는 한 칸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또 도.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혹시 오케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도! 한 칸. 개! 개! 걸! 걸! 윷! 윷! 모! 와! 하지만 한 가지를 빼먹었죠? 이렇게 되면요? 백도! 백도! 거꾸로 한 칸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백도! 두 칸이요? 뭐가? 이게 뭐야? 이게 뭐죠? 그죠? 이게 뭐? 이게 윷. 그렇죠! 윷? 예. 사람이 살면서 몰랐어. 실수할 수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게 윷. 윷, 이게 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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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백도 같은 경우 이거 룰을 적용할 겁니까? 자, 도로 나갔어요. 네, 예. 도로 나갔습니다. 나갔어? 자, 백도가 나왔어. 백도가 네. 나왔어요. 백도가 한번 또 나와! 득점. 득점이죠. 오케이, 이걸로. 그렇게 되면. 근데 백도 나오면 한 번 더 던지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안 되죠. 아니죠. 아, 그 다음? 예, 근데 여기에 있다가 백도가 한 번 나왔다. 이걸로는. 아니다. 득점이 아니다. 득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에 한 번 더. 자, 도 나왔어. 여긴 거죠? 예. 도면 여긴 거죠? 도면 예. 거기죠. 스타트 라인이 여긴 거고. 그렇죠. 네. 스타트 라인이 여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백도면 이거 들어온 거 아니야? 안 들어온 거죠. 그쵸. 한번 더. 이런 의문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아, 그쵸. 네. 이런 거 확실하게 하고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를 스타트 라인으로 할게요. 네. 낙 있어요? 낙낙? 있을까요? 낙이 이게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아예 다 나가면? 예시로 그 한번 낙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두 분이 한번 네. 던져보시면 돼요. 먼저 던지시고 같이 던져? 아 이거는 낙은 없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던지면 또 재미가 없어요. 약간 높은 식으로 던져야 돼. 높게 던져. 아 그렇죠. 생각보다 높게 약간 느낌 있게 높게 낙 높게 가줘야 이 퍼포먼스가 딱 떨어지는 질감도 좋고 저렇게 네. 걸리면 되는 거죠. 걸리면 괜찮아요. 낙 적용합니까? 원래는 사실 낙이 그죠. 낙 적용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낙 그리고 우리의 낙 적용. 그리고 훈민정은 적용합니까? 아 그 신서유기에서 예 이제 영어를 쓰면 외래어를 외래어, 쓰면 뭐 영어 포함. 네. 아 외래어까지 모든 외래어. 그 말이 전부 다 들어오나요? 거기서 하나 두 개? 우리가 정하면 되지 그거는. 나갔던 거 말이 하나 들어온 하나 들어온 걸로 할까요? 정해서 하나 시작. 말 네 개 다 들어오면 한 4시간 걸려. 하나 보자.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 다 들어오면은 야. 오 좋아. 외래어 안 쓰기. 외래어 영어 안 쓰기. 뭐 시작은 먼저 어디서부터 할지. 자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자 대표 가시죠. 앞에 기광 씨랑 앞에 있는 분들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게 윷놀이는 후반 주자가 후공이 좋아요. 네. 그 훈민정음도 시작입니다. 네, 네. 그러면 휘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B 하면 이제 훈민정음이랑 다 같이 시작하는 거죠? 예. 오케이. B도 외래어야? 아니지. 아니죠. 그거는
형용사? 의성, 의성어? 의성어? 삐, 비프에서 야, 이거, 에이, 이런 건 되잖아. 에이. 에이는 되죠. 에이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이씨. 오케이, 그런 건 말고. 아, 이런 건 되죠. 근데 이제 좀 그 의미가 정확한. 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얘 불안해! 아, 얘 불안해! 엄청 많이 하는데? 바로 시작해버렸는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자. 오케이. 아유, 야, 큰일 났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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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작. 자,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성공하시죠. 자, 이제 그것도 정해야죠. 말 안 하면 그거 안 되죠. 50초, 70초 동안 말 안 하면 예, 저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났네. 이거. 네. 근데 한번, 지금은 한번 살려봅시다. 네. 동우 씨. 예. 그리고 저희가 오 잠깐만 오 헷갈려. 10초 동안 말 안 하면 당연히 이제 탈락이지만. 그렇죠.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놀이꾼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를 네. 올려야죠. 그렇죠. 내리면 안 됩니다. 아, 내리면 안 되죠. 올려야 돼요. 올려서 빨리 하세요. 자 빨리 하세요. 가시죠. 이거 던지세요. 자 그러면은 말을 어떤 말로 할 거예요? 우리는 어렵네. 분홍색으로 가시죠. 분홍색.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분홍색으로 가시고. 지금 막 영어 해도 돼요? 이 아니죠. 이거 유세 높이를 여기 위로 여기, 무조건. 여기. 그 아래. 나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없잖아 없잖아 없잖아. 어쩌라고. 자 어쩌라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야, 지금 할 때 많이. 해. 지금 해도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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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스타트. 아. 도? 어? 아, 낙! 낙!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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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아, 자, 일단. 야, 아주 큰일 났다, 자, 이거. 자, 바로 가시죠. 자, 낙? 낙도 사실 외래어 아니야? 아니죠. 떨어지는 낙자. 한자. 예. 한자. 오케이, 아, 괜찮아요. 영어로 가자, 영어로. 하나, 둘, 셋. 오. 자, 낙,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걸쳤어요. 걸쳤죠. 핸디캠 들어오세요. 핸디캠 들어오세요. 선에 걸쳤어요. 자 핸디캠 이거는 뭐 저희가 명백합니다. 아 저기 여기 야, 보여요. 우리 핸디캠이라고 했어. 자 핸디캠. 우리 둘 다. 자 야 이거 말 못 나가겠다 오늘. 하나 둘 셋. 나 아니 나 빨간색 나 빨간색 나 빨간색 나 빨간색 나. 바로 가. 자 말 아 뭐 하나 둘 셋. 도! 도! 이걸로 갈까요? 그걸로. 그걸로. 도우면 이게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 당연히 도보다 개가 좋고, 개보다 거리 좋고. 당연한 소리라고. 잡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걸! 걸! 자, 빠르게 한번 진행을 자,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나 들었어! 들으셨죠? 안, 마이크에 안 담겼을 수도 있어. 전 들었어요. 전 못 들었어요. 아니, 이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검증하세요. 아니, 마이크에 안 담겼어. 조심해. 마이크. 일단 던지는 거 던지시죠. 아니, 심판도 몰라. 뭐야. 아니, 심판이. 아니, 근데 이게 우리끼리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들어. 아... 우리가. 근데 아이고, 약간 우리 근데 약간 하나로 말할까? 양심 있는 것 같아. 양심 고백해야 돼. 양심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아직 하나도 못했어 우리가. 양심 고백하지 말기.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아, 심판이 상대편이나 심판이나 상대편이 이게 이의를 제기해 주면 그때 오케이. 쉽지 않다 이거. 큰일 났다. 자 우리야? 야 이것도 이거 뭐 빼긴 뺐는데 이게 던지는 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거 그냥 낙 뺄까요? 낙 빼죠. 아 낙 빼죠. 네, 낙이 안 되고. 예. 낙이 안 되고 낙은 빼고 우리인가요? 우리 그러면은 네. 외래어를 던지기 전에 외래어를 쓰면 말은 빼되 던지기 기회는 있는 거. 오케이 예. 하나 둘 셋. 개 좋아 가시죠. 좋아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도 오히려 좋아요. 자, 입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하는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와우! 어, 왜 걸? 뭐 이거 할까요? 이거 아니 그 우리 말 아니잖아. 우리 돈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초록색이잖아. 아니야. 이게 돌라고? 예? 아, 우리 초록색이에요? 거리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말을 제 생각에 예. 두 말로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두 말로만 말 두 개로 말 두 개 말 두 개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미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네 개는 욕심이 과하다. 야 와우 와우 이거 와우 와 그래서 와우, 저희도 제가? 지금 아, 둘이 상의를 했거든요. 네, 상의를 했는데 와우 했거든요. 와우 와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잖아요, 와우가. 그치. 그러니까 되죠. 영어죠. 자, 갈게요. 와, 네. 이거 어렵다. 하나, 둘, 셋. 도! 얹어요! 아, 좋아요! 근데, 자. 오히려 좋아. 이거는 우리 찬스지. 어, 우리 찬스지. 우리 좋아. 도. 그쪽. 잡으면 한 번 더 던지는 오케이.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건 나기잖아요. 아니, 아니 나 없어요. 나 아 그래요? 나 없어요. 네, 나 없어요. 아, 미끄럼틀도 나... 아니고. 한번 쳐드려. 찬스. 저도 가슴 트래핑. 아 찬스. 아. 신기하네. 야. 와 이거 그래요? 뇌를 잘 써야 돼요. 예. 저희가 도개 걸 윷 나오면. 잠깐만 엎었잖아요. 찬스 제가 했던. 예. 엎었을 때. 야, 엎었을 때 외래어 쓰시면 두 개 다 들어오는 거야? 아, 다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와야죠. 엎은 거니까? 엎으면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와, 지금 무라이치가 그렇죠. 맞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예. 뇌까지 같이 해야 돼요. 뇌까지 하시죠. 집중. 조용히 하라. 하나 둘 셋. 와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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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가 한 번 더 던지는 건데 맞아요. 형 저희가 던지고 나서가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다 싶으면 제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앞서 나간다고 앞서 느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 뭐야. 오! 오 숫자 오! 윷 윷 윷 윷 윷 뭐 아니에요? 윷 윷이죠. 아. 윷 윷 윷. 이거 몇 개만 가면 게임 끝이에요. 독에 걸륜 뭐 도. 근데 무조건 들어와요. 자 말만 조심하면 돼요. 아, 그렇죠. 말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오! 괜찮다. 오! 오! 뭐 오! 나오면 돼. 도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희 턴. 동시 아까 그 마지막 거 있어요. 저희 턴! 왜? 왜? 저희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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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다고요! 턴다고! 야 줘 빨리. 오케이. 와. 오케이 좀 그만하세요. 나 오케이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와 난 진짜 형. 야 게임도 했다. 게임도 했대요. 게임. 아, 게임 턴. 야, 이거 거의 여기까지 뭐 갔을 때 어렵다. 이거 진짜 빨리 끝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력 공태가. 다 보네 정말. 아, 근데 이건 텐션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좋아 좋아. 와, 조용한 텐션 좋아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가면 돼요. 나와야 된다고. 도 하고 하나 더 가죠. 예, 하나 둘 셋. 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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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아, 걸 약간 좀 안 좋은데? 아니요, 걸. 걸 느낌이 있어요. 개, 개, 개. 개, 개. 걸은 계속해야 되겠네. 걸. 개, 개, 개! 아!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다시 하자. 이거는 다시 하죠. 왜 말을 못해요? 하나, 둘, 셋. 야!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 자. 하나, 둘, 셋! 좋아! 어? 어? 자, 일어나보세요. 다리 한번 치워주시면, 개로 가겠습니다. 응, 최고, 최고, 최고. 응, 잘했어? 갈게요. 저희.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우리 해도 돼. 지금 영어 해도 돼. 네, 편하게 하세요. 와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던지는 거였어요? 아, 네, 저, 아, 제 칸 숫자를. 칸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다섯 개 나오게 해봐봐요. 다섯 개면 뭐예요? 다섯 칸이면 뭐 아니에요? 뭐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하나라, 뭐. 어. 자, 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헐. 하나, 둘, 셋. 이거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새로 가는 것보다. 빨리 넣자. 일단 하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자, 힘들다. 저희 아직 불리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어떤 거 가시겠습니까? 얘를 가는 게 낫죠? 오케이. 왜냐면 유치로 잡히기 힘드니까. 오케이. 또. 어 이게 스퀘어스 고기가 있네. 이게 안돼 따라하면 안돼 따라하면 안돼. 와 아니 딱 듣고 모른 척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오케이 하는 순간 이렇게 보게 돼요. 너무 크게 들었나? 아 물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뜨거워. 오케이 그래서 의문점을 말하시네. 야, 이제, 뭐, 그래서 룰이 뭐가 궁금해. 하나 들어왔는데, 외력을 하면 하나 들어온 건 취소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이미.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야! 이미 꼬리 나면 끝인 거죠. 아, 규칙. 제 꼬리는 목표 도달. 제가. 그렇죠. 목표 도달. 달성. 그렇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다음 게 전력 절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 3시간 하겠다. 와. 자, 이거,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제 생각엔 어림도 없습니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즐겁네요. 아, 걸. 까비. 걸이 문화. 걸은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까비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까비. 까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오. 좋아. 괜찮아.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작이야. 돈을 잡죠. 예. 하나, 둘, 셋. 오! 헐! 그래도 없죠. 시원하게 가야죠. 없죠. 시원하게 금방이죠. 아, 그럼요. 금방이죠. 시원하게 업어야지. 금방이죠. 시원하게 업고. 금방이죠. 바로 잡아먹자. 자. 자, 개. 개 준비하세요. 개. 도, 개. 하나, 둘, 셋. 오, 7. 와! 와!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아, 아직 아니죠.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직 아니에요. 와 아니야? 와? 와? 하얀 뒷도. 흰 백자 아니야? 어! 얘네 됐어! 얘네 됐다고! 아, 그거 백도 뭐... 얘네 됐다고! 아니야, 백도 얘네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백도 했죠, 백도! 흰 백자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백도 분명히 했어! 저희는 안 했어요. 우리가 딱 나왔을 때, 백도. 아니요. 제가 이게, 다시 보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아니야. 여기 넘기죠? 일단은 넘어가요. 일단, 조금 찝찝한데, 좀 넘어가요. 네. 저희 이제 뭐 한, 개만 나와도? 아직 멀었어요. 네. 아, 어차피 가다가 또 이제. 아, 그냥 뭐 한 번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개. 오! 그렇죠! 이 정도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윷. 윷. 공문이 했대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아, 이미 현장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넘어갔어요. 오. 저 그거 얘기할 걸 한번 거쳤어요. 그 순서. 뭐, 순서 얘기할 걸 했어요. 아까 뭐 말했다고 했죠? 순서. 아, 하나, 둘, 셋. 걸. 아, 이거는 뭐. 괜찮아. 맞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이러다가 뒷도 나오면은. 아, 또. 하나, 둘, 셋. 머리 아픈데. 좋아요. 개. 오케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야, 미안하다. 나 오케이 했다. 야. 아니, 개껏 두고 얘는 이거 가야죠. 아, 이게. 양심, 이건 양심선은 좋아요. 안 되네, 이게. 모른 척이 안 돼. 야, 근데. 어우. 아, 바로. 힘들다, 바로 이거. 됐습니다. 나? 자, 누구 차례죠? 우리. 그렇죠. 네, 말씀 좀 하세요. 너희요. 우리 하세요. 하나, 둘, 셋. 개. 이 정도면 승리를 잡은 거죠. 그쵸. 이제 저희는 승리를 잡은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다. 하나, 둘, 셋. 좋아요. 걸.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매우. 습관성으로 그거만 하는데요.
그렇죠. 오, 땅땅.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제 생각에. 오, 땅땅. 잘하네. 습관성 오, 땅땅. 어, 잘하네. 그게 뭐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습관성. 뭐, 암튼 간에 좋은 방향으로. 아, 그렇게 하시죠. 가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야. 개. 좋아, 좋아. 우리도 시원하게? 아, 어,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가죠. 어, 시원하게? 자, 어? 조심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 이제 개, 아. 도 나오면 좋아요. 그래요? 아, 개 나와도, 아. 개 나와도. 안에 없어요. 잠을 쏘아야 돼. 오케이, 아,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맞네요. 도. 둘, 셋. 이야, 어? 아, 어, 아, 어, 어, 윷! 아니, 원래 이렇게 됐어. 아니, 원래, 어, 원래 이렇게 됐어. 원래 이렇게 됐어. 윷, 한 번 더 던지죠. 끝났다, 끝났다. 자. 이거 팔이 짧아서 도개 도개 걸유. 자, 한 번 더. 야,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겠다. 어! 기강이 오케이! 어? 아, 이미 순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뒷도 뒷도. 아, 근데 또 맛있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발각을 해주셔도 와! 발각을 해도 이기면 끝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레프리가 아니, 아니 레프리가 레프리가 넘어가자! 10번이라 그래! 아, 못하겠네. 아, 정말 레프리! 아, 바로 잡아주셔야죠. 아, 이게 내가 봤을 땐 레프리를 다음에 국문학자나 교수님 정도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 와, 이게 습관성으로 하나 봐. 그쵸. 자, 저희도 모르지. 아예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발각 후에 네. 해도 순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 발각이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건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둘, 셋. 개. 오. 개.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개. 어, 이건 뭐 거의 끝나가는데. 좋다, 좋아. 진짜 말만 조심하면.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개. 아, 왜 이렇게 여기 아우. 아, 도개만 나오네 자꾸. 아, 그래. 아, 엄청 하시네. 아니, 소리했어. 소리. 아니, 말을 안 줘가지고. 아, 내가, 소리 하셨다고. 아, 내가 말을 안 줘서 소리했어. 하나. 아, 잠깐만. 던지고 일단. 어, 이거 안 되기로 했잖아요. 동시에 따당. 아, 저 따당. 따당. 의문점이 있어서. 어떤 의문점이죠? 그 예를 들어서 네.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네. 발각 시킬 때 그 실수를 똑같이 말해 하는 아, 그거, 거는. 아, 그건 괜찮죠. 어, 그거 되,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거 안 돼요? 안 되죠. 아우. 아우, 괜찮아요. 아우. 아우. 이게 옥으로 옥으로 만든 거라고. 아, 옥. 이게 옥이야 옥. 비싸네 요새. 옥이야 옥. 이게. 그럼 발각할 때도 어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죠? 아니 뭐 제가 소리 했으니까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아, 이게 쉽지 않네. 어쨌든 저희 어, 나 습관적으로 지금 어, 또 또 할 뻔했어. 오 할 뻔했어요. 오. 아. 와, 이거는 진짜 습관이야. 아, 우리 선생님들. 일단 걔 갈게요 저희. 우리가 없을 때 뭐였는데? 걔. 걔. 어?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아니 아니 어, 심판 봤어요? 걔 간 거 맞잖아요. 예, 예. 오케이. 심판 선생님들께서도 아, 지금 뭐 다 제 저희가 잡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가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오케이. 걸. 오케이. 이거 봐도 아이 봐도 나 제발. 아 제발 봐도. 너무 많이 작성했는데. 다시 보기 해서 요 부분 전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와. 아니 이거는 바보도 오케이. 아니고. 오케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자. 한번 봐주시나요? 아니요. 뭐. 아니요. 안 봐주세요. 도개 걸 윷 넘으면 끝인데. 자. 어, 뭐 했지? 아니요. 안 했어요. 눈빛이. 아니요. 눈빛이 범인의 눈빛이네. 눈빛에서 보면서 많이 본 눈빛인데. 눈빛이 거의 지금. 하나 둘 셋. 그렇죠. 개. 개죠. 자, 가시죠. 말씀 좀 하시죠. 아니 뭐 저희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네네. 와, 또 못 잡았어. 아 근데 그거는 와, 우리 왜 이렇게 못 잡죠? 이제 또 심판님 아 있었대. 아니 제보가 이건 약간 편법 판정이네. 아니죠. 아니에요. 심판이 저희가 여러분인데. 아 그러면 잡힌 거죠. 아니죠. 뭐. 근데 이게 그 항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편파 판정하면은
저희 시험 못하죠. 왜? 그럼 니들이 잘 잡히겠어요. 왜 안 들리지? 어. 이게 아니 우리는 아, 잘 들리는데. 아니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 놀이요 놀이에 대해서? 어 했다고요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인정한다는 지금 말 놀이를 한다 이거죠. 놀이를 하고 있다. 놀이라는 단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양심 선언. 이거는 아, 2021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하나 둘 셋. 개 개 좀 그만 나와라. 나 또 했어? 아니 아니지. 개 좀 깜짝이야. 개 좀 그만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저희 이제 걸만 나오면 돼요. 걸 네, 이상만. 네. 하나 둘 셋. 어이구. 아, 아니 근데 들어왔다가 한 번 더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무슨 말이죠? 딱 개가 나와야 끝이고 아니에요? 아 좀 그걸로 해줘요. 자 저희 유치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혹시 이 컨텐츠 다음에 다른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어? 자 말은 안 움직였습니다. 말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야 여기서 우리 기강 씨가 빠르게 잠깐만요. 야 마지막에 기강 씨가 나는 이대로 여러분들을 떠나갈 수 없겠다라는 아 역시 그래서 오는 양심 선언. 와 진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말할 뻔했어 말할 뻔했어 이 얼마나 말할 뻔했어. 와 역시 선수야. 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지금 멘탈적으로 화면 조정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거의 다 왔는데. 야, 와 이거를 그냥 아, 꼴, 아니 이거를 꼴 넣고서 컨텐츠 써도 됐는데. 야, 야,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러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 들어갈 때까지. 오케이. 빨리. 와 진짜 이거 저거 끝이다. 빨리 이거를 본인이 떼서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와. 자 시작할게요. 오. 오케이. 야, 몇 번을 하는 거야? 아니, 양심 선언. 아니, 왜 그랬냐면 얘가 오케이를 먼저 했어. 그런데 얘가 눈치 보고 막 이러길래 빨리 너가 오케이해서 눈치 보고. 아니, 처음에 아우 이러고 있었어. 오케이를 해 가지고 근데 기광이가 너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팬분들이 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빨리 시작하자. 오케이를 해 버려야 돼, 내가. 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저희 턴이잖아요. 주세요. 그쵸, 저희 턴이에요. 네. 어, 예. 아버 턴. 어, 오케이. 어, 왜? 왜요? 유턴 졌었잖아. 그럼 우리 턴 아닌가? 지금 오케이 해가지고. 그, 안 던졌어요, 아직. 아, 그래요? 턴 안 넘어갔네. 어, 완전 사기 꾼들이네. 하나, 둘, 셋. 아, 뭐야. 야, 이거 큰일인데. 오늘 퇴근 못 하겠는데. 자. 가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인제 정말. 방송이고 나발이고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몸풀기는 아니죠. 아니 방송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재미는 많이 들었어요. 예. 이제는 저희 목도 생각해야 돼. 지금 점점 아, 목에 가는 거 지금 느껴지죠? 자, 아. 자 이제 끝낼게요. 끝내죠. 이 놀이 끝낼게요. 예. 모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개. 어 약간 뉘앙스가 뉘앙스가 뭐야? 오. 개. 아, 자, 양심 선언 감사드리고요. 아니 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해? 내가 그랬어요? 니앙스. 아 죄송합니다. 니앙스도 영어 안 치면 제가 팔아먹어. 불어 아니에요? 불어? 니앙스? 니앙스 불어? 불어 쪽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응. 영어만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죠. 외래어... 아 몰라. 그냥 이러다가 이러다가 그 지든가 하는 거지. 왜요? 없어 우리 바로 없어. 아, 아,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있는 거 빨리 떼라. 아, 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니. 아, 그 이미 훑고 지나갔어요. 훑었구나. 가겠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계속 우리만 던질 것 같은데. 우리 던져봤자 도야. 하나, 둘, 셋. 한번 시원하게 한번. 그럼 도잖아. 이거 봐. 가시죠. 주진이 형 옛날에 그 총 쏘던 드라마 뭐였죠? 그 있어요. 찾아보세요. 오! 오케이. 아. 오케이맨이야? 뭐야 우리? 아. 와 이거 우리 더블 찬스 한번 할까요? 더블 찬스? 아니 어차피 말이 없어요. 더블 찬스 해가지고 두 배로 가기. 어때? 한번 갈 거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밤새 할 것 같거든. 더블 찬스 두 번 쓸 수 있게 한 팀당 더블 찬스 두 번.
더블 찬스가 뭐야? 그러니까 윷 나오면 윷 한번 가고 또 윷 나오고. 아, 야 이거 거의 가고. 뭐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데 계속 돌아와요. 자 더블 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룰러 원래 룰러 아, 룰이 계속 덧붙여지면 네. 원래 룰러 하시죠. 자 하시죠. 저희 거죠? 던져 하시죠.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는 예능은 없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 할 거야. 개 개 자 아. 여러분들 이거는 마이크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네. 최단거리에서 들었어요. 네. 아, 진짜 멍청한가 보다. 하나 둘 셋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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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이거 뭐죠? 와 나올 거야. 윷 윷 두 개 걸 윷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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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도전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도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닌가 도망갈까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 저 인두 중에 저 같긴 한데. 도망가죠? 아아아 뭐야 아아 아, 우리 웃음기 빼고 웃음기 빼고 가기로 했잖아요. 찬스가 눈에 보여서 애기 왜 이렇게 아니 아 잡아요 잡아요 끝내죠 이제. 아 이제는 진짜 예능은 없다. 이제 더 이상의 웃음 진짜 웃음 그래, 없고 이제 더 이상 하잖아. 억지야. 이제는 진짜 이제... 여러분들도 보내드려야죠. 아, 대본, 근데... 대본대로 잘 왔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저희 우리 방송 킨지 아직 한 시간 조금 지났어요. 하나씩만 하죠. 하나씩만 하죠. 자 여러분들 그 저희가 말을 하나씩 빼도 될까요? 그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 저희 좀 아껴주시고 좀 가열히 여기셔서 좀 하나씩 뺄 수 있으면은. 아니 근데 우리 아 너무 힘들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팬분들 정말 재밌으신가 봐. 어, 다행이다. 어. 아, 저희들은 우리의 목표는 이게 끝까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미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즐겁게만 하는 거예요. 어. 아, 나 진짜. 아, 근데 팬분들이 진짜 재밌어 하시니까 되게 좋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로 가도 될까요? 아, 아니 왜냐면 간절한데 이제 아 팬분들에게 또 지지하는 거야. 이거를 아니, 끝내고 보통 또, 원래 더 아, 오래 보시려고 이거 하나 빼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 어차피 이거 느끼셨어. 지금 직감하셨어. 하나로 해도 하나로 해도 안 돼. 요거 지금부터 30분 이상은 한다. 하나만 해도 밤샐 듯. 아 제발 하나로 가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진짜 우울하네. 예. 어차피 뭐 하나나 두 개나 여러분들이거든요. 아, 예. 여러분들이 또 에이. 시작을 또 두 개로 했는데 네 개로 했어요. 네 개였어요. 아니죠. 아는데 네. 또 두 개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했으니까 또 네 개 때 못 보실 또 팬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몇 개로 가요? 남자답게 두 개로 가시죠. 두 개로? 아 그럼요. 시작. 저 자신 있어요. 아 저도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더블 찬스만 한 번씩 하죠. 아 그럼요. 더블 찬스. 더블 찬스. 목매고 있어. 아니 더블 찬스 한 번 하죠. 그래 더블 찬스를. 더블 찬스 말하고 던졌을 때. 아 더블 찬스를 말을 할 수가 없죠. 아 두 배의 기회를 이제 두 배의 기회 해가지고 던져. 근데 그게 두 배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윷 나왔다고 어 나 이거 더블 찬스 쓸래 이게 아니라 오케이. 더블 찬스를 하고 두 배. 아 오케이. 한 팀당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가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자 진짜 진지해. 이제 더 이상의 웃음 이제 없어요. 이제 나가 진짜 이걸로 진지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어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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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아요. 왜요? 왜요? 시작이 좋아요. 되는 거죠? 개 개. 환청. 하나 둘 셋. 도. 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둘 셋. 오. 개. 어 뭐. 아, 어떤 걸로 가시겠습니까? 얹을게요. 얹는다는 말을 못해서. 아, 혹여나 잘못 얹고 얹고 다 해도 돼요. 얹고 얹죠. 얹죠. 자, 시작합니다. 도 아니면 개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어우 야 여기까지 나왔다. 준비 하나 둘 셋. 아이고 거리, 거리 나오네요. 거리 나오네요. 이걸 갈까요? 그래 그걸. 아 즐거운 아니 이걸 가자. 아 형
이렇게 두 개를 다 얹은 상황에서 두 배 가기 기회. 두 배 기회? 그렇게 해요. 두 배 기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두 배 기회 저희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배 기회. 두 배 기회. 둘, 셋. 두 배 기회예요. 네 개. 하나. 왜 네 개야? 개를 두 번 가는 거죠. 두 번 가는 거죠. 도 개, 도 개. 그렇죠. 왜요? 왜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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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좋아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걸만 나옵니다. 걸만. 하나. 아, 잠시만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차. 케. 어버요? 어떻게 어버요 그걸? 왜요? 왜? 맞아요.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왜요? 한번 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무지해서. 자. 아니, 니가. 리액션이 너무, 너가 잘 들리네. 아, 그런 게 안 돼. 그런 게 안 돼.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자, 어었으니까. 어었으니까. 아, 저 괜히 업었네, 또. 야, 이게 진짜 두준이 형 덕분에 지루하지가 않네요. 아, 전문 이 놀이가 와. 네 예능인이에요. 꾼이에요. 꾼이에요. 네. 꾼. 윷놀이 꾼이죠. 그렇죠. 하나 제대로 둘, 셋. 잘 봐. 그리고 잘 유도해. 오 됐어요. 윷. 왜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도 개 걸 윷. 오 여기죠. 어, 왜 맞아요? 별 위한 거 맞아요? 네 여기죠. 어디, 맞아요? 네. 여기서 왔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왔지? 맞아요.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하얀데요. 하얀데. 어! 여기요? 네. 윷? 오케이. 우와! 걸렸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병이다.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야 줘 줘 빨리 줘. 야 말 줘 말. 자 야, 이거 자 가자. 하나 둘 셋. 걸 아니 아니 아 이제 야 진짜 못하겠어. 나 이 게임 못하겠어. 화면 조정 시간 한번 갖고 잠깐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몇 번째야 지금? 하나씩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일단 하나씩 해보자. 아, 그러면 근데 없는 게 안 되잖아. 그럼 그냥 하자. 두 개로요? 아, 가시죠. 이걸 계속 가요. 자 그러면은 두 배의 기회 초기화. 두 배의 기회. 세 배 기회 한번 갈까요? 세 배 기회. 세 배 기회 어때? 도개 걸윤모. 세 배 기회. 도개 걸윤모. 근데 대신에 걸륜모. 이렇게 가기. 여기 멈추는 느낌이 아니라. 아. 도개 걸윤모. 도개 걸윤모. 도개 걸윤모. 여기. 아 제가 봤을 때 두 배로 가도. 두 배의 기회? 네, 두 배의 기회. 두 배의 기회로. 와, 오케이가 제일 많이 나왔네, 그치? 가겠습니다. 저희, 네, 말씀 좀 하세요. 아니, 저희예요. 아니, 왜요? 가시죠. 아니, 이거 뭐 없어, 지금. 그게 어렵나? 그게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제어가 안 되나? 자, 제어가 안 돼요. 자, 우리 너무. 자, 아, 연기 너무 좋았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 바보 형이 좋았어요. 바보 형 좋았어요. 괜찮아 지금. 가시죠 가시죠. 갈게요. 충분한 재미 드렸다. 렛츠고. 아니,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리 지겨워 이제. 시청자분들 배꼽도 힘드니까 그만해 이제. 자 하나 둘 셋. 개. 개. 산뜻하다 그냥. 산딸기처럼 산뜻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갈 거 없죠? 갈 거 없죠? 못 가죠. 갈 거 없죠?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뭐죠 근데? 뒤로 가는 도요. 아니 왜 형이 대답해요? 물어봤잖아요 일로. 아 나요? 일로 공격 아, 노룩 노룩패스. 아, 공격은 일로 노룩패스 3개. 노룩패스 어이요. 0.5초 만에 세 단어를 말해버리네. 반복이 자격이 없구만 이거. 자 빨리 주시죠.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저기 이게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 상대방한테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 내 생각엔 약간 애드립을 치면 안 돼. 그냥 조심해. 아 없어. 욕심부터 나. 알겠습니다. 웃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 뭐가요? 두 배 기회 한번
두 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게 두 배. 어차피 제가 쓴 이거 초반에 쓰는 털어버립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멀리 가면 여기 그래요. 좀 넘어보자. 그래. 두 배 기회. 여기 좀 넘어보자. 두 배 기회 가겠습니다. 이 던지는 메커니즘을 좀 바꿔봅시다. 털어버려 그냥 시원하게. 뭐 메커니즘을 털어버렸다. 어, 그래요. 그래요. 두 배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두 배 기회. 아 지금 해도 돼요. 지금 없으니까. 아예 바로 그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막 하세요 막. 자 진짜 오늘 전설이다. 자 오늘 전설이네. 와 오늘 정말 전설이야. 우리 두배기에 날아갔어. 와 진짜 이거는 오늘 만들어준다. 아 이건 근데 예능신님이 도와주신. 진짜 이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예능신님께 감사합니다. 와 거기서 뒷도가 나오냐. 둘 셋. 오 개? 이거 뭐예요? 거리죠. 이거 거리죠. 거리예요. 왜냐면 본인이 개라고 인정했습니까? 이거는 개? 이걸 뺐을 때 어떻게 될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단 걸! 어 이거 왜 패죠? 자 걸로 드릴게요. 걸 어차피 들어가요. 자 걸 가고 왜요? 했죠? 뭘 안 했어요. 뭐. 안 했어. 아니 거리인데 유튜브 붙여줬어요. 아 그러면 아니 그래서 아무 말 안 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자 테스트 해봤는데 불합격. 위성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없어 없어. 하나 둘 셋. 개. 개. 아 이게 누구 말인지 헷갈린다. 자 저희도 색깔 시원하게 두 배. 오. 와 나 진짜. 업고 하는 게 낫지 않아? 두 배 찬까지 나왔어. 어! 두 배 찬까지 나왔어. 두 배 찬. 어. 두 배. 반찬 반찬 얘기. 두 배 기회 두 배 찬. 잔. 업고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한번 업고 쓰세요. 한번. 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네. 반복해서 그렇죠. 네. 놀이를 하는 와중에 네. 시청자분들이 네. 10만 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아, 정말 이. 이렇게 지금 이거 눌러주시는 것도 아 힘들어. 뭐 눌러 이거 좀 많이 눌러달라고 해주세요. 뭘 눌러요? 뭘 눌러야 돼요? 이거 아 마음 손가락 그러면 자 업고 두 배 기회 가시죠. 갈게요. 예 일단 개 한번 터뜨리죠. 아니죠 걸 나와야죠. 걸 걸 한번 터뜨리죠. 없죠. 자 걸 제가 도 갈게요. 개 가세요. 아 하세요 제가 또 갈게요. 아, 예, 하세요. 던지세요. 둘 셋. 아, 그렇지. 아니 오히려 아니 뭐 어떻게? 어 잡대요? 어 그렇지 잡을 거예요? 어 잡죠 그럼요. 잡죠. 잡아버려요. 잡죠 잡을 거예요. 잡죠. 여기 갈 수 있는 아니 잡아 이제, 잡죠. 아, 잡고 한 번 더 가죠. 아 그럼요. 아, 너무하네요. 둘 셋. 이젠 진짜 끝내야 된다. 와우. 걸. 자 두 번째 거를 그렇죠. 어,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거리 잡힐 수도 있거든요. 안 잡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자 걸 한번 가죠. 걸 하나 둘 셋 걸! 우와! 와 딱, 여기죠. 딱 가운데. 거구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도 도로 잡자. 도로 아니면은 걸 도로 잡자. 도 아니면 걸 일로 가면 되죠? 말 걸지 마. 오 하나 둘 셋. 어겨차. 이거는 아직 봤을 때 걸. 요거를 뺐을 때 아 빼보시죠. 요걸 뺐을 때 아, 인정해요 이제. 추잡하게 이러지 맙시다. 이거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어 여기서 두 배 기회 한번. 아 썼잖아요. 우리 썼죠. 썼죠. 초기화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아직 안 썼죠. 한 놀이에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뒷도가 나왔으니까 둘 다 썼을 때 초기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지나갔나 보네요. 하나. 잠깐만.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저희죠. 잡았잖아요. 잡았죠. 네. 하나, 둘, 셋. 도 저희 잡힌 거예요? 잡혔죠. 괜찮아요. 도 와!
관찰. 아, 그 다음에.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끝까지 안 했어요. 하고 했는데? 안 했어요. 어! 아, 하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그냥! 아니, 없어, 말 없어, 조용히 해. 침착해. 아, 우리야? 아니, 어떻게, 아, 와우 했는데, 그지? 뭐, 안 했습니다. 아, 진짜 했어요? 아, 진짜 안 했습니다. 아, 진짜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했죠? 우와라고 했지? 안 했어요라고 하셨어요. 와는 괜찮아요. 와, 안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하고 한 사람은 우하고. 가시죠, 그쵸, 팀이죠. 아, 빨리 던지세요. 하나, 둘, 셋. 왜 또 해요? 아니, 왜 또 하는 거야? 잡아가지고. 이거 농구가 끝이에요? 일로 안 가고 여기로 놨어. 에이. 일로 안 돼, 일로 놨잖아. 먹어가지고, 형. 아. 원래 여기네요. 어, 그래. 너무 빡잖아. 웬만하게 좀 빼주지. 진짜 묵하게 꽉 잡는다. 아니, 도움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빨리 하세요. 하얀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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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죠. 아, 근데 우리, 자, 여기 있어요. 가시죠. 저희 톤이에요. 자, 저희 갈게요. 감사합니다. 해요? 어, 사람이 되게 추잡해진다, 이걸 하니까. 어, 그, 어때요? 반응 어때요? 어.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자, 갈게요. 하나. 어떻게 낚시 좀 해? 낚시 좀 하. 낚시 좀 하고 들어가죠. 저희 VF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아니요. 저희는 나중에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아, 저희 뭐 바로 네. 어차피 오늘 또 느긋하게 진행할.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없나요? 뭐. 아, 제한 시간 유술 잡법. 제한 시간은 이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죠. 누가 제일 바보 같나요, 여러분? 두준이 형이죠. 나 뭐. 아, 너무 힘들다. 두준이랑 오늘 동훈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동훈 씨는 지금 말이 없어서. 네, 네. 말이 없어서. 네. 제가요? 네. 저 되게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걸렸는데 이 제보를 아,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서 말을 어떻게 더 하나. 아, 도대체 네. 언제 시작하세요? 아, 어? 네, 바로 시작할. 왜요? 후이에. 안 했어요? 아, 우리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야? 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죠. 오, 그럼 고금요. 자, 가시죠 일단. 가시죠. 어차피 저희가 이기게 됐어요. 예, 예. 이 게임의 끝이 저희. 예. 이 게임의 주인공은 저희입니다. 예, 게임 좀 그만하세요. 아, 지금 탈, 예, 지금 예, 탈고 가야죠. 그렇죠. 다 패턴해야죠. 지금 다 패. 게임, 게임. 하나, 둘, 셋. 그렇죠. 풀. 늦게 왔어요. 좋습니다. 언제? 그거 알죠? 따라가는 자가 쫓기는 자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조급하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천만 돌파했습니다. 와, 뭐 천만 돌파? 시청자요? 아, 네. 아, 잠깐만. 아, 야, 이게 뭐야? 어, 야, 부러졌어, 어떡해. 괜찮니? 어, 야, 어떡해, 죄송해요. 부러졌어요. 침착해. 침착해.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뭐야? 누가, 내 몸이 부러지는 거. 누가 먹은 거 같은데? 안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걸, 셋! 걸! 어?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개예요. 이렇게 자꾸 그렇죠. 뺐을 때 들어 자꾸 추잡하게 하지 마요. 추잡하시네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자, 아니 근데 이쪽 네 선수들이 네 말이 없습니다. 저희 말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희요? 저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예. 오늘 VF 진짜 재밌네요, 그렇죠? 네. 아, 저희 안 던졌어요. 아직 안 던졌어요. 아니 근데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안 던졌죠. 아, 맞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뭐로 가서 한 번에 잡고 싶어서. 그렇죠. 역시. 갈게요. 말을 하나 새로 끊으면 되지. 둘, 셋. 뭐 갈게요. 그렇죠. 윷. 저는 이거를 바랬어요. 와, 이때 그 두 배 기회했으면은. 윷 한 번 더 갈게요. 윷. 자, 둘, 두 배 기회 아직 안 했나? 저희 안 했죠. 이쪽은 아직 안 했어요. 예. 쓸까요? 아, 어. 얹고 가죠. 아, 얹고 가요. 바로 얹고. 얹고 가요. 둘, 셋. 가시죠. 개!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얹는다 그랬으니까 밑에가 오겠죠. 아, 그렇죠. 어. 네. 이게 맞나? 어, 어차피 선택 없어요. 우리는 네. 도를 가야죠. 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도! 이거는 개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어우, 저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 어, 뭐, 어디 가요? 너무 오래 앉았으니까 100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세가 우리 선조들이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자세죠? 이게 이제 시골집 갔을 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진지 드실 때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시잖아요. 어머니나. 네, 편하죠.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편하죠. 허리도 네. 편하고. 왜요? 아, 말씀 좀 하세요. 야, 아니, 스치기만 해도 거의 치명상이다 지금. 야, 지금 뭐 눈빛에 도끼가 확 올라가지고. 앉아요, 동훈 씨. 아, 예예. 예. 이제 앉고 시작할게요. 네. 자, 개 나와야 업어요. 자, 셋, 개. 오, 걸, 요로 가야죠. 그쵸. 이걸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갔습니다. 이제 왔어요. 네. 이제, 걸어갈게요. 도! 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어. 저희가 잡을지 않아. 예, 이게 예. 살짝 더뎌졌는데, 나쁘지 않아. 걸, 윷, 모. 아, 뭐예요? 모 나오면 잡힙니다, 우리. 오. 자. 모 순서예요? 뭐가 아, 나올 의심되는데? 예. 뭐가 나올 순서예요? 뭐가 나올 순서죠? 어, 시기가 됐죠. 네. 정황상. 가시죠! 자. 자, 시작하시죠. 뭐! 도 자, 나와도 되고. 자, 포부를 한번 밝혀주세요. 뭐! 자, 나올 거예요. 외치면서! 하나, 시원하게. 둘, 셋! 뭐! 뭐가! 개.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좋죠? 어떤 선택을? 얘를 별을 아 별을 옮겨야죠. 예, 별을 가야죠. 계속 추격해야죠. 왜 계속 돌아가세요? 예. 자, 하나, 둘, 있습니다. 셋. 근데 개. 끝나가? 다 끝나. 근데 뭐 우리는 실수 안 할 것 같다. 예. 지금 너희가... 경각심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너희가 와서 잡아야 돼. 아직 뭐예요? 아직 뭐예요? 아 그럼요. 뭐 나와요? 아직 뭐예요? 자, 뭐 갈게요. 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다. 이번이다. 개. 개죠.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가야죠. 이거 가야죠. 예. 아, 그럼요. 아, 엄청나게 추격하네요. 그럼요. 빠른데. 우리 잠깐만. 그냥 끝내죠 여기서. 개 걸 도개 걸 윷. 이 게임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도착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면 목까지 나와요? 목까지 나와야, 나와야 끝나죠. 뭐를 하죠? 뭐. 뭐를 하 둘 셋. 뭐 예. 나와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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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왔죠. 아, 좋아요. 아직 보호계 걸류는 뭐예요? 뭐 나오면은 정말 여기서 예능신이 보고 계십니다. 예. 어? 기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오! 잠깐만. 아 근데 기회를 해도 개가 나와도 도계 걸류 안 되고 점호 주실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아 저희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못 잡네. 어차피. 아니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럼 걸을 했을 때 도개걸 도개걸이잖아요. 네. 제가 한 칸을 덜 갈게요. 아 잡겠다. 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양보를 하는 거. 인정해 줍니까 그 정도는? 왜 그래요? 아니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서 걸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 저희가 양보를 하는 입장이죠. 예, 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으로 깔끔하게 주세요. 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가 나오면 잡는 거고요. 예. 걸이 나오면 잡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니. 도개 걸윤 모잖아요. 모. 그쵸. 모죠, 이게. 오... 모가 나와야 잡을 수 있죠. 모를 던지세요. 그렇게 해요. 아, 뭐. 두 배 기회 안 하는 걸로? 아, 안 해요. 잠깐 던지시죠. 도개 걸윤. 도개 걸윤. 아,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이게. 모가 나와도 두 배 찬스로 안 돼요. 뭐해? 어떻게 할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 떼는 거죠! 하나 떼는 거죠! 거예요. 하나! 못 떼실 거예요? 못 떼실 거예요. 제 뒤에요. 이거? 네. 여기. 고개, 걸륜, 모. 아, 없어. 이제는 뭐야? 이젠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던지시죠? 예, 모.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자, 아직 걸 전이면은, 아, 오 개면은, 오 개, 걸 이상.
제가 봤을 때 예능신이 보고 계십니다. 걸 이상 나오면 돼요. 보고 계신데 지치셨대요. 아니요. 네. 이제 보내주신다고. 여기서 이제 뒤 또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어. 낚시 좀 나올까요? 낚시 좀 그만해. 안 나오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낚시밖에 없어요. 던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고생 많으셨습니다. 걸. 와,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아주 오, 즐거웠습니다. 아주 오이. 즐거웠고 말 하도록 한 번 더. 아이고, 야, 진짜 힘들다. 아이고,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아, 근데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네. 아니, 굉장히 깔끔한 타이밍에 끝났어요. 아주 여기서 좋았습니다. 더 길어졌으면 루즈했죠. 뭐 타이밍 이미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앉아서 진행하죠 그냥. 아, 근데 진짜 귀찮다. 저 책상 언제 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빼죠? 아, 이거 빼죠. 네. 이게 뒤에 또 박스로 파워야 파워헤드. 너무 보여지는 거 아니야? 야, 퀄리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파워헤드. 야,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다행이야. 안 보였죠? 파워헤드 안 보였어, 안 박스 보였어. 뭐야 저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어우, 힘들어. 아, 참. 아, 지쳤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야, 아우, 지쳤습니다. 아우, 야, 2011년 뒤돌아서 제일 힘들다. 어우, 지쳤습니다. 아우. 야, 한복에 양말이 스투시야. 야, 한복에 양말이 스투시니까. 야, 이게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온고지신. 아니겠습니까? 온고지신. 야, 정말 옛 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양말이 스투시. 아, 느낌 있어요. 야, 이 순간 이게 보였는데, 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양말을 갈아 신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니, 안 보여. 뭐 하러 갈아시나 안 보이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스투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제 발목을 붙잡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스투시를 보고 야, 여러분들 양심 선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나 머리가 속이 괜찮아 진짜. 야, 왜 저래? 아, 아 죄송합니다. 아파.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준준이가 컨디션. 어, 지금 저희 손동호 지금 눈물 터졌습니다. 와, 지현지 진짜 울어? 진짜 울는데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야? 진짜 울어? 오연아? 아니야. 진짜 안 돼. 울지. 야, 동훈이 끝났지? 어, 저희 동훈이 눈물. 오, 진짜 울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 명절날 저희가 너무 흥에 취해서 잠시 또 경거망동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오늘 뭐, 요즘 뭐 사자상어 배워요? 한복을 입으니까 뭐 거의 청산 유수처럼 나오네요. 아, 자, 사자성어 게임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은장님. 컨디션 좋네. 아우, 야, 다리 쥐가 난다, 쥐가. 아, 야, 윷놀이보다 나는 솔직히 스투시가. 아니, 스투시가. 아니, 시청자분들 발목을 왜 줘? 아, 안 보여서. 어, 이거 재밌는 신분이죠? 아, 네. 아, 괜찮으세요? 아니, 저기. 여기요. 괜찮으세요?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오늘 손동훈의 자세가 너무 손동훈의 눈물부터 해가지고 스투시까지. 아, 되게 좋다. 이 바닥에서 진행하니까 약간 펜션 온돌방 온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되게 가정 다감하네요. 한복을 입으니까 명절날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네. 항상 이게 되게 그리웠었는데. 아, 아, 아 너무 재밌다. 빨리 끝나야 또 많은 가족분들 모여서 즐겁게 명절 보내실 텐데. 예전에 아, 자, 팬분들은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이제서야 한번 봅니다. 이제서야 한번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개인적인 시간. 네, 아 저기 얼굴 좀 찍고 오세요. 눈물 좀. 눈물 자국이 어 뭐 거의 네. 얼굴이야. 거의 뭐. 동훈 오빠 괜찮죠? 라는. 예, 확실히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우리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아, 먼저 안쪽에 좀. 아, 여러분들이 웃어만 주신다면 저희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진짜. 먼저 가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여기 보이시는 데서 찍게요. 아니, 거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 보고 찍혀? 아, 저기. 아, 여기 거울이 여러분들처럼. 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웃기네. 재밌어. 여기서 이거 좋아. 아니, 그거 거기 화장품에 거울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이요? 그거 없어? 어? 아, 떨어졌네? 아니요, 이거 리필로스 전 쓰고 있어요. 오, 아, 리필 아예 안 끼고. 예, 리필만 아니, 샀어요. 본품을 안 샀어요. 그래요? 오, 묘사 아이디어네. 아니, 이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퍼프? 퍼프. 퍼프는 들어있어요? 퍼프는 같이 들어오죠. 얘는 같이 들어오죠, 리필에는. 이거 진짜 웃기네요. 아, 마장 찍고 있어. 정말 나이가 그대로를 지금. 아, 와, 진짜 오늘 진짜 방송은 너무 웃긴다. 아, 진짜. 오늘 방송은 정말 너무 웃긴다. 여러분들이 웃어만 주신다면 웃어만 주신다면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야, 내가 봤을 때 스투시는 약간 노림수도 있으신 거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제가 노리공일까? 아니, 저거를 안 보여줄 줄 알아. 아니 이걸 노렸으면은 눈놀이 하는 내내 간지러웠어. 아니 분명히 내가 말하고 싶어. 스타일리스트 가라시느라고 했는데 요걸 한번 찝어주기 위해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저 바닥에서 진행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아, 뭐 그럴 수 있죠. 책상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 사실 아까 바지도 안 갈아입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큰일 날 뻔했다. 네. 슬랙스 바지 입을 뻔했는데 동사양의 조화를 한번 제가 이룰 뻔했는데. 아, 근데 요새 그게 트렌드죠. 한복의 슬랙스는 또 멋있잖아요.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 그럼요. 스투시도 멋있고. 바지를 무슨 바지라고 하죠? 쟁기 바지라고 하나요? 이 고전 바지를? 한복 바지라고 하죠. 한복 바지. 네. 한복 바지. 너무 좋네요. 편하고. 아,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편한데? 따스해요, 그리고. 안 더우세요? 지금 괜찮으시죠? 지금은 기타를 좀 꺼가지고 네, 지금이 딱 좋네요. 동훈이 자리 좀 동훈 씨 들어오시죠 이제. 아, 재밌네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44분입니다. 그리고 토크나 좀 하다가 네 뭐 끝내야죠. 네, 아 재밌네. 짧은 그게 좀 아 진짜 아 그럴 줄 알았으면은 뭐 게임을 몇 개를 더 준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즉석에서 뭐 가볍게 짧은 게임 뭐 없을까요, 동훈 씨? 게임 자판기. 네. 저희 뭐 아까 이제 사자성어가 나온 김에 네. 사자성어를 하기에는 네. 미리 준비된 조금 벅차고 네. 예. 자, 뭘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예. 다음에 아, 그 게임을 다음에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통하시죠. 소통 이제. 나 뭐 저희가 뭐 실례지만 다리를 피면 실례일까요? 아니요,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요 오늘. 네. 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자세가 어우. 이게 등에 기대가지고 그 라이어 뒤통수. 게임? 라이어 게임 그때 했었던 거 딸기 게임이 뭐야? 딸기 게임 그거 아니야? 이게 신서혁이 그거. 나 그거 못해. 딸기. 아, 박자 맞추는 거. 딸기 뭐 이런 건. 할까요? 뭐 가볍게 한번 들어갈까요? 그럼? 해보고 재미없으면 빨리 쳐내면 네. 되니까. 딸기 게임 난 아예 몰라. 네네 셋. 과일 뭐 과일로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유서병이 잘 못한다고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아니 일단은 한번 해보죠. 해보죠. 뭐 이름으로 한번 해보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뭐 하나 둘 셋 넷. 과일 뭐 일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기 뚜알기가 뭐야? 이게 딸기 뭐 그런 거. 그죠. 딸기 그러니까 그거는 딸기 여덟 하면은 딸기 이건데 딸기 게임은 또 그 박자 안에 뚜알기 뭐 이거 오, 진짜로 런닝맨에서 했었던 건데 뚜알기는 어렵네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딸기 뚜알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네, 원래 알던 딸기 게임으로 가죠. 홍삼 게임은 또 뭐야? 홍삼 게임 있어요? 여기 뭐 게임이 많네 요즘에. 딸기 쪼개기 게임, 딸기 뚜알기. 이건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 좋을지 토크를 하면 좋을지 1번 2번 예 1번 게임 2번 토크. 자 채팅창 도배 시작하겠습니다. 도배 해서 저희가 10초 동안 카운트 다 합니다. 머릿속으로. 자 토크. 오, 토크가 맞네요. 토크. 2번. 토크가 약간 맞네요. 토크. 왜냐면 토크가 맞네요. 더 이상의 웃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임으로는 내 생각엔 스투시에서 끝났어요. 와, 토크. 아, 한복의 스투시. 시청자분들. 야, VF 할 때 양말 재밌는 거 신고 와요. 그럼 나중에 토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 신고 온다 내가. 산다.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 산다.
자, 그러면 토크 중에서도 저희가 토크 뭐 주제를 좀 정할까요? 예, 주제를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떡국 맛있게 하는 법 아세요? 뭐죠? 떡을 넣는다. 아, 왜냐면 나 떡국 너무 먹고 싶은데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 본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아, 혹시 떡국을 아, 왜냐면 알려달라. 뭐 가족들끼리든 뭐 이번에 떡국을 먹으실 가정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혹시 두진이가 또 요리를 잘하니까 아, 떡국이 이게 완전 정통으로 가면은 이 사골 육수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좀 아, 정말 제 이제 좀 개인 팁을 드리면은 이건 좀 이제 다른 좀 편법인데 사골 육수를 저희가 또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트 가서 사골 곰탕으로 된 그 비비고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아~ 그런 거 맞아, 사서 맞아. 하면 너무 편해요. 맛있죠. 아~ 아니면 그냥 그 설렁탕 프랜차이즈점 가서 아~ 육수만 아~ 해가지고 아~ 가래도 되죠. 썰려 있는 거. 진짜 맛있는 떡국 그렇게 영화 가서 되고. 자, 그러면은 떡 하나 먹고 싶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두 가지의 토크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역시 다르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주제에 맞게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첫 번째 주제는요. 1번 군대 얘기, 군대 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2번 네. 추억팔이.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은 뭐 몰랐던 비하인드라든가 그런 게 있나? 2번을 아마 얘기하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또 선택해 주시면은 1번. 여러분들 1번 군대 비하인드, 군대 2번 얘기도 되게 활동 뭐 비하인드. 아 근데 활동 비하인드가 많아. 압도적으로 많죠. 네. 활동 비하인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억나는 게 있나? 활동 비하인드 사실 뭐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뭐 각자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고 근데 맘만 보여드리는 정도로 또 가볍게 우리가 두준이랑 저랑 여기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둘이 할 때 아 맞아요 삼겹살 저녁하고 네, 그때 한번 뱉어냈어요? 네 그때 한번 뱉어냈는데 가볍게 뱉었죠 가볍게 뱉었어요 다 같이 오면은 네, 두 분 오면은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활동 비하인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하긴 할 건데 본격적으로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오늘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명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을 갔다 와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 폭우 오는 날에 이 장면 아시죠? 네네.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그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리가 잡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충격 아니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랑 이런 게 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사전 녹화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렇죠. 계시죠. 네. 생방송 무대는 아니었어요? 생방송 아니에요. 생방송 아니죠. 네, 사전 녹화인데 네. 그 생방송으로 끝나요. 픽션을 생방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비오날은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거 찍고서 저희가 근처 이제 목욕탕 사우나로 가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씻어내고 그다음 다시 화장을 하고 뭐 생방으로 픽션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사우나 간 기억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그 SBS 근처 사우나를 하는 MBC 일산 MBC 사우나 간 기억밖에 없는데. 아 영어 써도 돼요. 영어 써도 돼요. 예. 아 뭐 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 맞아. 그 폭우 맞고 노래하고. 근처 그냥 대중탕 매니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매니저 형이랑 뭐 해가지고 가서 대충 씻고 또 다시 화장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고 안 씻으면 안 됐어요. 어, 그거 아니에요? 인기가요 지하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샤워실? 아 인기가요 지하에서 샤워실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그 우리가 다 같이 또 그 일산에서 간 거는 BBQ 광고 찍고 밤새고 다음날 음악 중심을 갔는데 우리 씻지도 못했어. 아... 그래가지고 그때 다 같이 아침에 드라이리허설 하고 대중목욕탕 같은 기억은 있는데 오. 저는 근데 사실 그 비오날 폭우 이렇게 맞으면서 네. 지금 생각하면 사실 조금 웃긴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저도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야 이거는 SBS 쪽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지금 약간 보통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잖아요. 뭐 샤워할 때 이렇게 탁 하는 그쵸.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상상을 느낌.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었어요.
왜요? 아니, 왜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니 저는 그거 다 그 기억... 워낙 유명한 짤이었고 예. 워낙 유명하고 특히 제 특히 기광이 형이 제가... 많이 그 특히 제가 기광이 형이랑 요섭이 형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특히 저랑 요섭이가 되게 멋없게 맞았어요 멋있게 맞았어요 멋없게 맞았어요 약간 그런 뭐... 느낌이죠 최근 들어서도 막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기상 일기예보에 뭐 비 예보 있으면 뭐 기광이가 뚱하게 막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네. 아 맞아요. 네. 그, 네. 그 이제 앞쪽에 누르면 네, 딱 이게 보면은 좋아해야 되는 건지 어 좋아야죠. 이 가요계 한 획을 그었어요. 썩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싫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아예 무관심 아, 표정 보면 그래요 무관심보단 낫죠 그리고 아까 제 댓글로 좀 약간 흥미로운 댓글을 봤는데 예. 그거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 파트가 아닌데 카메라로 잡는 걸 어떻게 아는 거냐 아 예, 막 요섭 씨 막 카메라 막 거의 아 그쵸 기가 막 저거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뭐 나 아니다 뭐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파트가 아닌데 카메라가 넘어오면 근데 이제 빨간 불이 보이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딱 보일 때 딱 그 카메라만 켜져요. 앞에 1,2,3는 완전 큰데 예, 예. 밑에 이제 지미지, 메일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빨간 점이니까 그걸 잘 찾아야지.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뭐 카메라 리허설하면서 외워두거나 아, 외워두죠. 외워두고 보통 가수분들 이제 외워두시고 이제 카메라 내가 외운 카메라 워킹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사실 지미집 같은 경우는 예. 지미집 같은 경우는 저는 시동을 약간 부릉 걸잖아요. 네, 이게 그쵸. 딱 하고 그쵸,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보는 거죠. 카메라 감독님이 거의 올려서 들어가니까 예. 그런 거 일단 약간 그리고 뭐 리허설 할 때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몇 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 때는 네. 또 저희가 막 연차가 좀 올라갔을 때는 막 야 두준아 요 타이밍에 요거 내 지금 들어갈 테니까 네. 한번 봐줘 아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제 막 저희가 예능을 엄청 많이 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면이 마주치다 보니까 있으신 감독님들은 친하니까 예, 잘 잡아주시려고 잘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죠. 맞아. 아 지금 뭐가 궁금하시려나? 천하의 천하의 윤두준이 그게 그거예요. 어퓨 광고. 어퓨 광고인데 아, 어퓨 아 그게 그 문명 특급에 네. 나왔잖아요 캐치볼하는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요거 얘기는 야 천하의 윤두준이 뭐 그렇게 와 나 그거 살짝 봤는데 저희는 와 야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날이 엄청 좋았던 날인데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반사판까지 아, 내주셔가지고 아, 화장품 광고다 보니까 눈을 기광이가 그래서 약간 또 눈을 못 뜨니까 윤두준이 뭔지 아시죠? 아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 눈이 부셔서 저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재밌네요 재밌죠 BBQ 광고 찍었을 때 비하인드가 있냐고 하셨는데 BBQ BBQ 광고 그거 우리 13년... 연습해서 갔잖아요 그쵸 아, 연습실에서 칼군무로 또 맞춰야 새벽에 그때 안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안무 가르쳐주시는 분이 닭날개야 닭날개 닭다리야 닭다리 우리 외우기 쉽게 맞아요 닭날개야 닭날개 뭐, 그게 전날 우리 밤에 스케줄 다 끝났죠 맞죠 잠깐 메워가지고 이게 뭘까요? 슬립 타이트 할 때 기광 오빠 계속 확대되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뭐 KBS 카메라 감독님께서 제 파트 때 노래하는데 주민의 저 멀리서부터 계속 무슨 장면이지? 그 제 파트 그대가 저간 내 마음을 거기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민을 하셔가지고 아, 그 그때 동안 바뀌지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냥 그 합자로 쭉 이제 계속 그래서 와. 어디까지 왔어요? 네?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서 화면 주민 거의 꽉 찼을 거예요. 원래는 그냥 뭐 여기 웨스트 뭐 파스트 이 정도였는데 천천히 쭉 근데 뭐 뭐?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좋으셨나 봐요.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눌린 거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걸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혼나신 거 아니야? 야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커져? 그래서 당황하신 거 아니야? 아, 근데 마침 부조에 계신 메인 감독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그래서 냅두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실은 모르죠. 그렇죠. 한 5초 정도 더 불렀으면은
코만 이렇게 나왔을 코만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또 컷을 넘겨주신 감독님께 어. 지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카메라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에버랜드에서 뷰티풀 무대했던 거. 와, 아, 기억나죠. 진짜 기억난다. 그건 기억나지. 완전 아기 때였는데. 야구 잠바 입고. 아, 지금도 얘기. 에버랜드 아, 뷰티풀이 진짜 힘들었죠. 활동할 때 우리가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 너도 드라마 있지 않았나? 그 시트콤. 아, 시트콤. 콤에다가 우리 첫 콘서트 준비에다가 연말 공연 준비에다가 일단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뷰티풀 때가 뮤비도 되게 힘들게 찍었어요. 아, 그래. 뮤비에 그 안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 저희가 배우던 안무 말고 그 뮤비만을 위해서 새롭게 안무를 배웠어요. 그 중간에 댄스 배틀. 근데 형 이거 DJ만 했잖아요. 그 시트콤 때문에 아.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서 제가 빠진 거구나. 내심 좋았죠. 위에서 요거만 하고 요거만 하면 되니까. 아니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이스 고 온 어게인 예예예 뮤비 찍은 거 기억하죠? 나요 기억하죠? 뮤비야 그게 그 약간 뭐 전구 같은 거에서만 아니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거 근데 그 사전 녹화가 뮤직비디오야? 뭐지? 아 사전 녹화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이게 뭔가 하는 김에 찍자 였어요 그때 오. 아 이거를 아 저번에 아 뭐 그룹 있었던 거 있었어요 하얀 백에 약간 무슨 네 저는 뭐 약간 검은색 자켓 같은 거 입고 멜빵에 보타이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뭐가 있었던 거 네. 같다 그때 중간에. 아무튼 그때 팬분들이 오셨었잖아요 뮤직비디오 찍는데 예. 약간 보조 출연자 느낌으로 예, 뷰티풀을 관객 찍으셨죠? 관객 역할로. 네.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팬 서비스 차원으로 그분들은 라이스 고 온 어게인에 안 나오는데 팬 서비스 차원에서 버스에 계시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보여드리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졸았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면 요소의 말이 맞아. 저만 기억이 나나? 보통은 요소의 말이 이런 것들은 그렇지. 얘 말이 다 맞아. 맞아. 와, 기억이 이거는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쇼타임에서 동훈 오빠 4번 징크스 있다고 한 거 극복했나요? 4번 징크스 사실 뭐 지금도 피하긴 하는데 이제 뭐 이게 뭐 사실 강박증처럼 그렇게 싫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찝찝하다 뭐 요 정도고 저는 문득 약간 그런 생각 나요. 언플러그드 콘서트 했던 거. 아 그때 되게 아, 분위기가 좋았어. 사실 좋았었고 너무 좋았죠. 맞아. 지금도 사실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또 이게 그때 당시 한 500분인가 모셔도 뭐 했었는데 약간 그게 아마 그 이벤트 응모권 예. 그거 당첨해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 하고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녹화해두고 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풀어도 언플러그드 진짜 좋았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맞아.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희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 13만 분 계신데 어휴 많이 보고 계신데 500분밖에 못 오신 거니까 어휴 그거는 약간 진짜 전설의 언플러그드 콘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보셨던 분이 그러면 딱 되게 진짜 조금이신 거 아니야? 그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자세가 상당히 올밴드 또 사운드에다 되게 퀄리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멜론 이벤트 1박 2일에서 수박 빨리 먹기 한 거 아 그거 얘기해야 돼 판타지 편집됐는데 내가 어디 나왔냐 아 판타지 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나왔어? 전화통화를 했어요 아. 사실 그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끝났잖아요 끝났죠 네. 그 간간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편집됐구나. 되게 재밌었는데 좋아하셨는데 둘이 게임을 했대요. 내기 게임을 해가지고 원하는 말을 제가 말해야 되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제가 먼저 성공해가지고 그 게임에 이겨가지고 막 저는 그 의도를 모르고 있다가 네. 계속 얘네가 너무 집착하길래 나중에 알아차리고 네 그렇게 됐었죠. 사실 비하인드 또 하나 얘기 드리자면 그 탁구 시합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겼죠 아 이게 방송에 이겼죠. 안 나와서 예고편에 나왔던데 예, 예고편에 나왔고 사실 제가 그 이긴 그 장면이 SBS 공중파에 박제된다는 사실로 너무 이제 흥분을 행복했었는데. 했었는데
안타깝게 또 나가지 않았는데 뭐 V앱을 통해서 박자 또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메라 안 켜고 했을 땐 또 제가 이겼어요. 오, 자존심. 이야, 나중에 들어가야 돼. 이거 탁구대 없나 지금? V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야, 그럼요. 탁구장 가야 되나 나중에? 탁구 아 재밌겠다. 아육대 예민짤.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있었죠. 저도 그런 표정이 나왔고 와. 그런 리액션을 한 줄 몰랐어요. 이제 봤는데 와 심하게 장난치기를 하더라고 제가. 네. 다시 한번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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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고 많이 하시네요. 도가 좀 지나치더라.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랬나봐요. 어 뭐 근데 또 20대 초반일 네. 때니까 한참 날개가 왕성하고 예, 또 장난기가 많을 때죠.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지. 안 친하고 그러면 또 네. 그런 장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민 보스 그 짤이 탄생함으로써. 또 저의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고 그때 것도 엄청났었죠 그 네. 짤에 그 아육대 반응이. 아육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육대 전설의 짤 육성재 씨가 되게 멋있게 입고 한복 같은 거 입고 주몽 네, 주몽을 이렇게 하는 거라 제 예민 짤 두 개가 올라왔는데 아 나도 멋있는 거 올라가면 좋겠다 저도 성재처럼 아 멋있는 거 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에이. 저희가 아육대에서 제일 멋있었던 때는 경보로 1등 그 장면 아. 오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 기대해 주시고 아, 또 이제 설에 또 아, 진짜 어떻게 1등을 했어 그때 그때 뭐 사실은 거의 반칙이었죠 네. 거의 뛰었죠 거의 뛰었죠 근데 사실 알고도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뺏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안쓰러워 보였나 봐 심판께서 네이버 TV 복면가왕 윤두준 댓글 단 거 두준 오빠 본인이에요? 저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양요섭 화이팅이라고 그다 봤어요 거기에다가 그, 느낌표까지 아, 그 닉네임이 윤두준이었죠? 아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양요섭 화이팅이었나요? 제가 그 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전 아닙니다 저겠습니까?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어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아 댓글이요? 네 아 진짜 아 재밌네요 던킨 노래 얘기도 되게 던킨 아 던킨 리어샤 던카치노 리어바디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청포도 국몽 뭐 이런 거 기억하죠. 그때 촬영 제주도에서 했었나요? 제주도까지 갔어요. 아 거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빠듯했잖아. 아, 거의 뭐 맞아. 그 당일치기로 찍고 올라왔으니까. 그 기광이가 물 들어가서 그거 진짜 추웠거든요. 진짜 추웠. 와 네. 저기서 웃네. 와 저기서 저 웃음을 보여주네. 그렇죠. 저 미소가 나오네. 이래야죠. 아 프로다웠습니다. 그러냐 이래야죠. 원래는 따뜻한 물을 온수 해주기로 했는데 온수포에서 이제 예, 광고를 찍는 줄 알고 아 그럼 할게요 했는데 이제 어이구머니나 저기가 진짜 추웠어요 온수풀이 없는 호텔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정말 힘들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 아 저희가 지금 뭐 이제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약간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메이드 얘기 나와서 아 때, 재밌었는데 아니 요섭이가 이번에 딱 가면 딱 벗었을 때 봉선 누나가 아, 이렇게 잡히는데 나는 그 봉선 누나 표정이 아, 막 너무 진짜? 막 짱한 거야 막 진짜 아들 보듯한 그런 아, 눈으로 아, 하는 봉선 누나 아, 표정 보면서 와 좀 아, 울컥했잖아요 진짜 옛날 생각 막 나면서 딱 어떤 느낌이었을까 봉선 누나는 그지 와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던 진짜 신인 때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가 가왕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딱 등장하는데 그 표정이 봉선 누나 얼굴에서 느껴지는 거야 아 너무 막 뭉클했어요 저는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 노래를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방송 보면 봉선 누나의 리액션이 한 커트가 딱 잡히는데 아 뭔가 알아차린 느낌이면서도 아, 뭔가 되게 엄청나게 감회가 새로운 듯한 표정. 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아, 그거를 어우 너무 울컥했어요. 보면서 옛날 생각 나가지고. 야, 아이 그러네.
형 할 얘기 없죠? 아니 아니야 나 다 기억나. 아이돌 메이드. 다 기억나. 숙소 살 때. 아 진짜 재밌었어. 진짜 말 못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 못하고. 아 저는 진짜 팝. 저는 숙소에서. 아 숙소. 아 숙소에서는. 아 숙소에서 말 못할 것 진짜 말 못. 파닭 먹고 막. 파닭. 파닭. 미쳐버린 파닭. 짜파게티 먹고. 두 개씩 먹고. 두준이가 그 철권 패든가 뭐. 네. 네. 아 그거. 그거. 아니 정이가 빌려주셨잖아요. 아 누가 빌려줬어? 미스라 형님인가? 너가 받아왔어. 아 그래? 어, 너가 받아왔어. 그거를 승승장구 받아왔지. 야, 너가 받아온 거야. 미스라 형님인가? 누가? 아야, 저 미스라 형님 말고 저기 DJDUC 그 아, 형님. 정재용 선배님. 어, 정재용 형님이 맞아. 그러고 주셨어. 맞아, 맞아. 그걸로 진짜 한참 철권 재밌게 했었죠. 빌린 거예요? 아니면 주신, 아니, 주셨어, 주셨어. 주신 건지 빌려주신 건지 아무튼 뭐 가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아, 아무튼 숙소할 때도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 밑에 있던 그 국수집. 아, 만복 국수집. 거기에서 막걸리를 처음 먹었었거든요. 진짜 인생에서 제 처음 맛있어. 첫 막걸리였는데 맛있더라고. 거기 막 사이다 타서 네. 해주셨잖아요. 그 사장님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두부김치 맛있고 배고프다. 두부김치 맞아. 아, 와 제육 두부김치. 동훈 오빠 마술 얘기 좀. 그다음에 마술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 마술사 인터뷰예요? 아니 처음 아니 그 계기가 기억이 안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마술을 혼자 가게 가서 소품 싸우고 이러니까 언제 빠진 거예요 갑자기? 처음 한 계기는 그거죠. 그 저희 MC 딩동이 형이 저희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팬미팅가루 이렇게 뿌리시고 막 그런 장면에 분위기가 되게 훈훈해지죠. 어, 되게 유쾌해지죠. 저는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딩동이 형님께서 이거 불도 처음 하셔가지고 아, 맞아, 맞아. 저도 불을 따라 샀죠. 이제 그러고서 와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아 근데 진짜 받는 입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동훈이 마술 덕분에. 그치. 어마어마했죠. 막 리허설 할 때도. 리허설, 어, 사전 리허설 할 우리 사전 아니 사전 거래 드라이 리허설 할 때도 예. 아침 막 7시 반에 막 얼마나 막 다 피곤하시겠어요. 예. 스태프분들이랑 더 일찍 나오시는데 동훈이가 불 한 번 키면 막 뒤집어져. 어, 카메라 누님들이랑 막 바로 텐션 올라가면서 네, 텐션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았죠 분위기가. 그때 그리고 후배분들이 아 많이 인사 오면은 인사 오시면은 이제 신곡 이렇게 네. 음원 사이트에서 바로 네. 틀어가지고 틀면서 마술 한 번 딱 네. 보여주고. 아, 그 얘기를 또 세븐틴 분들이 어, 해주셨더라고요. 세븐틴 분들도 해주시고 뭐 여러 지금 뭐 엄청난 가수분들이 다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마술 마술사 손동원에 대해서 곳곳에서 엄청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데 요 불 한번 킨 걸로 사실 그분들에게 오래오래 또 기억되는 너 정말 좋은 이미지로 근데 진짜 근데 진짜로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희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 대선배님 CD 인사드리러 갈 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실수할까봐. 근데 그렇게 딱 이벤트 한번 딱 해주면 분위기가 너무 긴장이 싹 녹으니까 그쵸. 아 참 아 역시 마술사 손동훈 아, 진짜 어딜 보면 곳곳에 다 얘기를 한 번씩 아, 하시더라고요. 뭐, 빅톤 분들도 그렇고 아, 다들 아, 빅톤 분들 어, 빅톤 분들 예. 아니 아니요 어, 다들 지금 진짜 엄청난 지금 아, 보이그룹들이 완전 뭐 다 그 추억들이 있나 봐요. 가슴 속에 손동훈이 하나씩 있어요. 그분들 가슴 속에 그게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아. 근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맞아요. 동훈 씨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제가 나중에 진짜 또 그분들 이제 또 뵙게 되면은 바로 또 준비해서 한번 또 하도록 야 역시 맞대응할 수도 있어 이제. 어 진짜 그런 마술 배틀.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 야 이걸 이렇게 또 해주신다 뭐 이러면서. 야 세븐틴 분들이 또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뭐 웬만해선 이제 타 아티스트 분을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갑자기 기억에 난 약간 이건 좀 미담이라서 네.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세븐틴의 또 호시 씨라는 멤버 너무 잘하시죠. 분이 저도 헬스장을 갈 때였고.
그 호시 씨도 헬스장을 가는 거였나 봐요. 저는 완전 추리닝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따릉따릉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신호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계시던 분이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선생님 저 세븐틴 호시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사실 뭐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지나갈 법도 한데 굳이 그렇죠. 내려서 인사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어이구야. 이게 너무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멋있는 거지. 예,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세븐틴 분들에 대해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 되게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오, 지금 뭐 K-팝의 정말 선두주자 선두주자죠. 아 좋다. 키트 얘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키트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작 완료돼가지고 키트? 순차 배송 들어갔나요? 가고 있나? 아, 제 스투시가 너무 보인다고 뭐가 될까? 아 진짜 웃기다. 뮤직뱅크 멕시코 특집. 아 숨이 고산지대여.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숨이 너무 차서 진짜 거기가 한라산보다 높다고 네, 들었었는데 아니 이게 뭐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 살면서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희박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그걸 체감을 하니까 어우 진짜 힘들었어. 그때 엠블랙 형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전에 저희 무대 전에 에일리 씨였었던 것 같아요. 엘리 씨 다음 무대였나 우리가? 아무튼 저희는 준비하러 가고 있었고 엘리 씨가 내려오는데 그 산소 그 호흡기 같은 응급 호흡기 같은 거 이거를 막 하면서 되게 숨차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올라왔죠. 역시나 와 진짜 그때는 체감됐던 쉽지가 않대. 정말 그 고산지대는 체감 힘들었던 게 진짜 느껴졌어. 완전 와 맞아 나도 그때 기억이 있어. 막 이러면서 네 어. 되게 숨 찼던 기억이 진짜로 진짜. 고대 축제 공연 얘기 고대 축제 때 제 발을 다쳤잖아요. 맞아요. 어디 껴가지고 네, 그게 단상이 아니라 리프트 같은 거였는데 약간 흔들렸어요. 네. 거기에 제가 디뎠다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아이고. 인대가 이렇게 완전히 늘어났는데 그날 끝나고 저는 OST 녹음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한 발로 서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더라? 그게 되게 거의 중반부였는데 201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네, 맞아요. 그건 이제 셀러브레이트 때 제가 다쳤으니까 맞아. 아, 끝나고 나서 뭐 러브데이인가? 아니에요. 러브데이 아니고 무슨 얘기라고요? 아, 그 고대 아, 고대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고대 그 아니, 생각나서 요섭 씨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팬분들 모르시겠지만 응급차에서 이제 급하게 응급처치 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열정으로 요섭 씨가 노래를 했다. 아, 그 노래 저를 뭐, 러브데이요? 아, 소리 없이 운다. 소리 없이 운다라는 노래인데 와, 그때 목은 괜찮아 가지고 녹음은 빨리 끝났는데 이제 발목이 아파가지고 아, 굉장히 좀 고생했었던. 근데 군대를 가니까 그 고대 축제에 있었던 친구들이 되게 와가지고 많이 인사하더라고요. 맞아. 저 그때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부대 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예, 저도 한 두세 명 만난 것 같아요. 맞아. 바자 화보. 뭐 촬영 다 끝났죠? 네, 끝났죠. 촬영은 끝났죠. 아, 아시는 거 말해도 되나요? 아니 이미 올라가서 바자 공지. 아, 네. 질문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진짜 소리 없이 울었네. 그쵸? 정말 소리 없이 울었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첫 바자 화보, 아 첫 화보네 단체. 아 그러네요. 분명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아 본인 만족하세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잘 나왔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뭐 저희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들 신나서 네, 촬영도 재밌게 촬영했죠. 금방.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우, 다들 지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SNS 직원분들 빨리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아까 게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6분이야? 네. 제가 에너지 분배를 좀 했으면은 네. 앞에 무한대로 했겠지만 앞에 너무 아 여기 수투씨에서 너무 많은 네. 에너지가 소모가 됐어. 수투씨와 윷놀이와 등등 또
에너지가 네.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어떻게 좋게 보지? 그러면 이제 끝으로 뭐 이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아,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아니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가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완전체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초반이죠. 초반인 거는 사실이고 요거 딱 지나면 이제 후루룩이야. 아 그쵸. 그건 있어. 지금이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이 가장 어려운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빨리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딱 정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앨범으로 좋은 노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아, 중대 발표는 아닙니다. 네. 중대 발표는 아니고 언젠가 이제 중대 발표를 진짜 해야 될 날이 오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컴백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저희가 뭐 사실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뭐 앨범도 그렇고 어떤 컨텐츠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사실 마음이 매 24시간 여러분들과 브이라이브도 하고 하고 싶지만 또 상황상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또 그건 또 이해는 가죠. 다 전역했으니까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제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네. 캡처 타임 한번 또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약간 캡처 타임은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거? 예 옛날 그 시즌 그리팅 1월 달 느낌 가야 되나? 자 저희가 네, 캡처 타임을 항상 이런 거 찍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웃으면서 무릎 뭔지 아세요? 무릎 이제 다들 아픈가 봐 예. 그러면 살짝 이제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네. 해가지고 네 캡처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잠깐 이거 뒤로 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나왔네. 아 해도 돼. 이거 저기 봐. 예 저기. 아 잠깐만. 뭐야 어디 보고 계셨어요? 먼 산. 아 저기 우리 스태프분. 자 저희 둘씩. 아 하트 만들게요. 아 이렇게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해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 하트 달게. 손 하트. 이렇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동호 씨 이렇게 가시죠. 아. 오. 자 기광 씨 저 왼손 네. 오. 야. 센터가 딱 맞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흔절.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하지만 다 같이 있으니까 깨물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또 해야 돼. 와 이걸 시킨다고? 다 같이 있어. 아, 저도 야. 혼자 있을 때. 아 그럼요. 해야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깨물면 이렇게 하트가 되는 거죠? 예. 요새 아, 동시에 깨물죠 돼. 그러면. 예. 하나 둘 셋. 응. 그래 저희 또 이렇게 그 저희 뭐 또 요새 유행하는 있으면은 한 가지 정도 더 하면서. 캡처 타임 유행하는 거 뭐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저기 먼산? 먼산! 언저리마다 먼산? 자, 없나요? 뭐 프롬프트 쓰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트인데 볼하트 귀하트? 귀하트 괜찮습니다. 귀하트 가시죠. 귀하트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야, 귀가 한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요렇게? 하트 모양이 나와? 하트 모양이 나와? 아 진짜 나와? 신세대인 척 하려고? 신세대인 척 하려고? 파악한다! 요거? 야 귀하트! 야 이거! 요거는 우리가 못 쓰니까 저명하신 유명 아이돌 어리분 우리 후배분들 네. 어린 좀 네. 친구들이 아니 그 쓰세요. 네. 추씨 있잖아요. 이것도 추씨가 만든 거잖아요. 그 이달의 소녀의 추
출시라고 해서 네 추사라는 네 아 출시가 맞는 거 아 진짜 네 혹시나라도 보게 되시면 요거 쓰세요 네. 저는 예 뭐 귀하트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작권에 그러면 네. 저작권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아 그러면 표기 쓰시... 정도만 네 한 번만 네. 딱 한 번만 라이트 표기 아니야 저, 표기 네. 하지 마 아 이제 드려 그냥 네 사용해 주시고 널리 사용되는 거 아, 보면서 네. 그냥 뿌듯해할게요 널리 사용돼 된 후에 야트가 사실 동훈이가 귀가 좀 작네 나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이 된 후에 네. 저작권 표기가 안 해도 되지만 널리 이 귀한테 유명해지면 귀한. 아, 그 시초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었다 귀청소를 좀 귀청소를 귀청소 한번 하시고 민감할 수도 있어 네, 귀청소 한번 하시고 두 명이 또 깊게 들어가면 당황스럽단 말이지 네. 받으시는 분들이 자, 청소를 좀 해야 돼 왜냐면 잔먼지 같은 것도 이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귀한테 하실 거예요? 귀한테 한번 해야 돼 좀 창피하다. 귀를 이렇게 보여준. 야, 살면서 귀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 그쵸. 왜? 이게 창피한데? 귀를 파주는 것도 거의 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파거나. 우리는 이렇게 귀를. 귀도 되게 또 야, 어떻게 보면 약간 은밀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이렇게 90도 말고 한 45도 정도 해가지고. 귀하트. 야 이거 귀하트. 아 근데 귀엽네 이거. 귀하트의 시초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었다. 어 귀엽네. 됐나요? 아, 평균 나이 31세? 어, 안 하셨나요? 31.5세? 아니, 모양을 이거를 오 어렵네. 얘 여기서 보면 귀 파고 있는 것 같아. 면봉으로 면봉으로 귀 파고 있는 것 같아. 얘 야 이걸 아니 너무 빨리 귀왜 이렇게 빨개? 그거 알지? 아, 귀 팔 때 눈 멍해지는 거 있잖아. 얘 눈이 초점이 아니 초점이 너무 애매한 거야. 위치가 이게 맞나 해가지고 약간 이러고 있어. 아 이거는 안 쓰시겠다 여러분들이. 아 야 너무 아니 근데 뭐 추억 속에 이거 담죠. 요거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긴데. 자 또 우리가 해서 그렇지. 그쵸 또, 또 이제 멋있는 분. 귀엽고 또 네. 그런 분들이 호시 씨가 한번 호시 씨가 또 한번 또 귀하트 한번 해주시면 난리 나지 뭐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나지 자 그러면은 이제 큰절하고 아 맞아요 좋습니다 자 아우야 자 아, 너무 웃기다 네 키트 관련 정정 아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키트는 제작 중에 있고요 추후 배송 일정이 확정되면 키트 구성품 및 배송 일정 관련된 최종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네. 아 근데 이게 계속 문자가 가나 봐요. 네. 계속 발송됐다. 뭐 발송된다. 뭐. 설레이시나 봐.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절을 졌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저희가 뭐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지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못한 진짜. 아니 얼마나 애타시겠어. 아, 왜냐면 또 그쵸, 그쵸. 유료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민감하단 말. 적은 돈이 아니라서 하루 빨리 가도록 재촉. 빨리 가는 재촉, 것도 빨리 가는 건데 이제 또 퀄리티가 좋아야 되니까 네. 재촉을 네. 저희가 좀 많이 해보자. 네. 저희의 재촉은 좀 먹힐 수도 있으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뭐였죠? 아 큰절 하기로 네. 네. 큰절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 기광 씨도. 말씀 좀 하세요. 네. 저요? 아니 뭐 지금 내가 봤을 때 피곤해. 눈이 피곤하지. 아니 나는 난 피곤한 거보다 뭐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TV 시청하듯이 그냥. 아, 그럼 안 되죠. 같이 하고 있는데. 자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 역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진짜 웃기다. 설에 아 이번에는 이제 또 시국인지라 뭐 친척이나 뭐 친지분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정겹게 인사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죠.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넷이서 윷놀이도 하면서 근황 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하기 좀 힘든 시간을 조금이나마 조금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면은 조금 좋은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웃으셨길 바라고 저 또한 이렇게 놀아서 즐거웠고 네. 아니 댓글 중에 픽션 마무리 가자고 하는 동훈이가 들어 좀비 게임 네, 좀비 예. 게임에서 순간 생각나가지고 네, 생각해보다가 예. 옛날에 비보이 버전 픽션 그게 순간 생각나가지고 아, 네. 아무튼 기왕이 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설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훈이.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 진행된 V 라이브는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설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준이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아직 평일이잖아요. 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평안한 밤 되시고 다가오는 명절도 뭐 가족들과 잘 보낼 수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분위기는 뭐 내면 좋잖아요. 저희가 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아주 푹 쉬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날씨가 춥습니다. 절하시는 줄 알고. 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이제 곧 설이잖아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네.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픽션 인사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떻게 끝내? 이그 알아서 꺼질 거예요. 아, 이렇게 끝.